자, 시작하겠습니다. 역사적인 2기 1회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나는 일찍 잠자리에 들어왔다. 네. 이 문장에서 느껴지시는 게 있을 텐데, 지금 40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마르쉐리. 40살 된 마르쉐리. 오랜 시간 나는 일찍 잠자리에 들어왔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어떤 스스로 좀 뭔가 고립된 그런 중년 남자의 모습이 느껴지시죠? 뭔가 좀, 사회가 좀 질려서, 뭐, 그러니까 스스로 고립된 그런 사람. 그리고 또 건강도 안 좋으니까 주로 침대 생활을 많이 했겠죠?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주로 침대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낮잠도 많이 자게 되고, 특히 프루스트는 밤에 깨어있고 낮에 좀 자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약간 낮밤 구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면증이라고 주석엔 나오는데, 제 생각에 불면증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약간 섬잠을 자주 자는, 그런, 그러니까 주로 침대에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상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때로 촛불이 꺼지자마자 눈이 너무 빨리 감겨 잠이 드는구나라고 생각할 틈조차 없었다. 그러다 30여 분이 지나면 잠을 청해야 할 시간이라는 생각에 잠이 깨곤 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나는 여전히 손에 들고 있다고 생각한 책을 내려놓으려 하고 촛불을 끄려고 했다. 나는 잠을 자면서도 방금 읽은 책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했는데 뭐 거기에서 나오는 뭐 성당 사준주걱 뭐 프랑스와 일세 카를 5세 밑에 주석에 있는데 지금 크게 신경 안 쓰여도 됩니다. 16페이지 중간 부분에 책을 읽다가 잠들었을 때 책의 주제는 나로부터 떨어져 나가 나는 마음대로 책의 주제에 전념하거나 전념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꿈속에서는 모든 것이 이렇게 경계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내 시력을 회복한 나는 주위의 어둠에 놀랐다. 내 눈에 부드럽고도 아늑한 어둠은 내 정신에는 아무 이유도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정말로 모호하기만 한그 무엇으로 느껴졌다. 우리 자다가 딱 깼을 때 약간 멍한 느낌 이런 걸 지금 이런 문장으로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기적 소리가 들렸다. 이거는 이제 파리에서 출발하는 막차 마지막 기차가 출발하는 소리였는데 기적 소리를 통해서 의식의 흐름이 이어지죠. 맨 아래줄에 그가 따라가는 오솔길 나그네 얘긴데 오솔길은 새로운 장소 익숙하지 않은 행동. 밤에 침묵 속에 늘 따라다니는 낯선 램프 불밑에서 나누었던 얼마 전의 대화와 작별 인사, 임박한 귀가의 감미로움에서 오는 흥분으로 그의 추억 속에 아로새겨 줄 것이다. 마지막 기차 소리를 들으면서 혼자 밤길을 떠나는 나그네의 모습을 생각한 거고, 그리고 이제 시계를 보려고 성냥을 켜보니까 이제 자정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여행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환자가 낯선 호텔방에서 잠이 들었다가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깨어나 문 아래로 스며든 한 줄기 햇살을 보고 기뻐하는 순간이다. 요거는 이제 사권에 나올 예정입니다. 마르쉐리 발베크에 갔을 때 발베크 호텔에서 경험하는 게 미리 적혀 있는 거고. 그리고 17페이지 아래쪽에 무감각한 잠의 세계와 하나가 되려고 이내 그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다시 잠이 드는 거죠. 그때 이제 잠자면서 다시 꿈 얘기가 나오는데 어릴 때 작은 할아버지가 곱슬머리를 잡아당기던 어린 시절 공포를 떠올리기도 했다. 그러니까 잠 꿈속에서 어린 시절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18페이지 넘어갔죠. 할아버지 손에서 빠져나가려고 용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추억이 되살아났다. 그래도 난 신중을 기하기 위해 꿈의 세계로 되돌아가기 전에 머리를 완전히 베개로 감쌌다. 완전히 이해되시죠? 꿈과 지금 현실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때로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가 태어나듯이 내가 잠자는 동안 한 여인이 잘못 놓인 내 납작다리에서 태어나기도 했다. 이거는 이제 프로이트인데 이 어떤 거냐면 잠자다가 그 이제 발이 겹쳐지는 경우에 그 아래 있는 발이 위쪽 발에 눌리잖아요. 그거를 이제 꿈속에서는 어떤 여인이 어떤 이성이 내몸 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난그 몸과 하나가 되려고 하다가 잠에서 깨어났다 얘기 나오고 좀 아래쪽에 그녀가 만약 내가 아는 여인의 모습이기라도 하면 난 그녀를 찾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치려 했다. 실제로 마르쉘은 그런 여인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스타일이죠. 집요하죠. 맨 아랫줄이 중요합니다. 잠든 사람은 자기 주위의 시간의 실타래를 세월과 우주의 질서를 둥글게 감고 있다. 요거 이제 양자역학적 문장인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시간을 선형으로 생각했을 때는 현재에서 과거로 가려면 굉장히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시간이 내 주위를 둘둘 둘러싸고 있다면, 어떤 지점으로든 간편하게 건너뛸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프루스트가 양자역학을 생각하고 이렇게 쓴건 아니고, 그 누구더라? 프랑스 철학자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꿈속에서는 어떤 시간이든지 마음대로 19페이지 중간에 마술 의자를 타고 전속력으로 건너뛸 수 있다. 근데 이거는 꿈 얘기는, 잠과 꿈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프루스트 작품에서, 이 책에서 이제 잠과 꿈 얘기가 나올 때는 아, 시간의 어떤 흐름을 마음대로 거슬릴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페이지 아래쪽에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날 때 나는 내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으므로 처음엔 내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다. 우리도 이런 경우 있죠. 그러다 추억이, 현재 내가 있는 곳에 대한 추억이 아니라 내가 살았던 곳 혹은 내가 살았을지도 모르는 곳에 대한 추억이 저 높은 곳에서부터 구원처럼 다가와 도저히 내가 혼자서는 빠져나갈 수 없는 허물로부터 나를 구해주었다. 네. 그리고 20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처럼 잠에서 깨어날 때 항상 내 정신은 내가 어디 있는지 알려고 뒤척거리지만 결국 알지 못한 채 사물이며 고장이며 세월이며 이 모든 것이 어둠 속에서 내 주위를 빙빙 돌았다. 이 문장만 떼어내고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잠에서 막 깨어났을 때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 내가 몇 살인지 이런 것들에 잠깐 헷갈리는 그런 순간을 묘사한 겁니다. 20페이지 아래쪽에 그러니까 이제 잠들어 있는 몸의 자세를 통해 이제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뭐 아래쪽에 커튼 달린 커다란 지붕 모양 침대에서 벽을 향해 누워 있는 모습을 떠올렸다. 그 즉시 난 이런 엄마가 저녁 키스를 하러 오지 않았는데도 그만 잠이 들었네 라고 중얼거렸는데, 그때 나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신 시골 할아버지 댁에 있었다. 주로 이제 꿈속에서 어린 시절로 돌아갔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같은 이제 몸의 자세에서 연결되는 게 21페이지 중간에 새로운 자세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다. 벽은 다른 방향을 향해 달려갔다. 나는 생누 부인의 시골 저택에 있는 내 방에 있었다. 예, 생누는 아까도 저기 성인님이 말씀하셨지만 생누는 그 게르망트 가문의 후계자예요. 마르셀의 친구고. 생누 부인은 질베르트라고 하는데 질베르트는 이제 마르셀의 첫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마르셀의 친구와 마르셀의 첫사랑이 나중에 결혼했고, 그래서 마르셀이 거기에 놀러 갔던 그런 얘기가 11권에 나옵니다. 22페이지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이 책에 나올 사람들이 다 뿌려지고 있어요. 22페이지 아래쪽에 나는 지금까지 살았던 방들을 이것저것 그려보다가 마침내는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을 뒤있는 긴 몽상들 속에서 그 방들을 모두 기억해냈다. 네, 이제 다 생각이 하는 거죠. 겨울의 방들 그리고 여름의 방들도 있고요. 23페이지 아래쪽에 때로는 작지만 천장이 매우 높은 2층 높이 피라미드 형태로 패였으며 벽 일부를 마호가니로 입힌 방도 생각났는데, 이런 문장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 방에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나는 낯선 쇠풀 냄새에 정신이 마비되어 보랏빛 커튼이 내뿜는 적대감과 마치 내가 없다는 듯이 시끄럽게 울려대는 추식의 거만한 무관심을 확인했으며, 네, 이게 사건에서 가는 발베크 호텔에 대한 인상인데 미리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지는 네, 그런 문장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24페이지 네.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이윽고 이제 익숙해지면서 어떤 새로운 환경에 습관이 된다는 얘기인데, 조금 아래쪽에 보시면 습관, 능숙하면서도 느린 이 조종자는 잠시 머무르는 숙소에서 몇 주 동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다가 우리가 찾아내면 행복해지는 그런 것이다. 이 책에서 습관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24페이지 아래쪽에 이제 나는 확실히 잠에서 깨어났다. 이제 네, 이제 뒤척뒤척 하다가 이제 잠이 깨버린 거죠. 내 몸은 마지막으로 한 바퀴 빙 돌더니 확실성이라는 착한 천사가 내 주위의 모든 것을 고정해 나를 내 방 이불 아래 갖다 눕혔고, 이게 굉장히 지금 시각적인 문장이잖아요. 뭔가 영화처럼 이렇게 공중에서 한 바퀴 돌아서 그 침대에 탁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익숙해지시면 이 프루스트의 시각적인 문장에 굉장히 네, 감탄을 하시게 될 겁니다. 어둠 속에서 내 옷장, 책상, 벽난로, 길가 쪽 창문 두 문을 대충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 이제 현실로 돌아온 거죠. 그런데 이제 깨고 보니까 아, 내가 지금 과거의 장소에 있지 않다라는 걸 깨달았는데, 이미 기억은 꿈속에서 과거로 가버렸기 때문에 잠이 깨서도 그 꿈속에서 꾸던 그 과거의 기억에서 현실로 그게 과거의 기억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내 기억이 움직이고 있었다. 보통 나는 곧바로 잠들려고 하지 않았다. 예전에 콩브레의 고모 할머니 댁, 발베크, 파리, 동시에르, 베네치아, 이게 지금 이 책에서 앞으로 펼쳐질 장소들입니다. 혹은 다른 곳에서 보낸 삶을 회상하거나 내가 알고 지냈던 장소들과 사람들, 내가 그 사람들에 대해 보았던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게 이야기해 준 것을 회상하며 밤의 대부분을 보냈다. 이렇게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밤들을 보내고 했다는 거죠.
홍그레에서 매일 해가 질 무렵이면 나는 어머니와 할머니 곁에서 멀리 떨어져 잠자리에 들어야만 했고, 그래서 잠을 이룰 수 없는 순간이 오기 훨씬 전부터 내 침실은 내 불안의 고통스러운 고정점이 되었다. 지금 어린 시절로 돌아간 거죠. 네. 그러니까 어머니와 할머니한테서 멀리 떨어져서 잠자리에 들었어야 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의 그 콩브레 생활은 되게 밤 시간은 나한테 두려운 것이었다. 26페이지에 마술 환등기 나오는데 이게 어떤 건지 그 아시겠죠? 뭐 등잔 위에 씌워가지고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뭔가 이렇게 벽에다 그림을 이렇게 네, 전사하는 어떤 거였냐면 고딕 시대 초기 건축가와 채색 유리 거장들을 본따서 만든 이 마술 환등기는 내 방의 불투명한 벽을 미묘한 무지갯빛과 여러 빛깔로 아롱진 초자연적 환영들로 바꿔놓았다. 그러니까 방에 이제 여러 가지 그림들이 막 돌아가는 거죠. 그렇지만 내 슬픔은 커져갈 뿐이었다. 왜냐하면 콩브레도 이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라 방학 때 놀러 와서 이제 콩브레의 그 외로운 방에 좀 익숙해지려고 했는데 마술 환등기가 돌아가니까 또 낯설어져가지고 습관이 파괴되었다는 얘기가 나오죠. 26페이지 아래쪽에는 그 마술 환등기의 내용이 그 주누비에브 드 브라방이라는 그 사람의 여자의 그런 어떤 전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다. 그 골로라는 사람이 이제 악역인데 27페이지 가시면 뭐 중간에 환등기를 움직이기만 하면 골로의 말이 창문 커튼 위 주름이 불룩한 부분에서는 올라가기도 하고 주름이 파인 곳에서는 내려가면서 계속 나아가는 것이 보였다. 이렇게 영상이 방 안에 돌아가고 있는데 커튼이 있는 데서는 이제 당연히 그 커튼의 주름에 따라서 영상이 왜곡되겠죠. 이런 것들을 묘사하고 있는 거고요. 28페이지 중간에 네. 하지만 그런 마술 환등기를 봐도 즐겁진 않았다. 그리고 중간에 저녁 식사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마자 나는 식당으로 서둘러 달려갔다. 엄마 보러 가는 거죠. 아래쪽에 엄마의 품으로 달려들었다. 슬프게도 저녁 식사가 끝나면 곧 엄마 곁을 떠나야 했다. 엄마는 날씨가 좋은 날이면 정원에서, 날씨가 나쁜 날이면 모두들 몸을 피하는 작은 거실에서 다른 분들과 대화를 나누셨다.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시골에서 방 안에 갇혀 지내는 것은 참 서글픈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할머니만은 예외였다. 할머니 캐릭터 지금 묘사 들어가는 겁니다. 할머니께서는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밖에 나가지 말고 방에서 책이나 읽으라고 날 몰아대는 아버지와 노상 말다툼을 하셨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애가 튼튼하고 활발해지는 건 아니라네. 이제 할머니 캐릭터 잡았고 아버지 캐릭터도 같이 잡았죠. 네. 그리고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죠. 특히 이 아이에게는 힘과 의지가 필요하다네. 그럴 때만 아버지는 어깨를 으쓱하며 귀엽게를 바라보셨다. 아버지는 기상학을 좋아하셨다. 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문장에서 어머니는 이제 아버지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아버지 편을 드는 모습인데 지금 이 책에서는 어머니보다 할머니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할머니에 대한 인상을 네, 받으시는 게 좋고 29페이지 중간에 프랑스와즈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하녀죠. 지금은 현재는 그 콩브레에 있는 레오니의 아주머니 댁의 하녀인데 마르셀레 가족이 그 콩브레에 올 때마다 도와주는 하녀인데 이 프랑스와즈는 끝까지 함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르셀하고 되게 대결 구도가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와즈가 마르셀을 계속 가지고 놀 거예요. 앞으로도. 어쨌든 비가 내리면 아래쪽에 겨우 숨 쉴 것 같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할머니는 빗물로 넘쳐흐르는 오솔길들을 돌아다니셨다. 할머니는 좀 자연스럽게 사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서 이거 비 맞는 걸 즐기는 그런 얘기인데 30페이지 가시면 그렇게 정원을 돌아다니는 할머니를 유일하게 불러들일 수 있는 방법은 바틸드 와서 당신 남편 꼬냑 못 마시게 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할머니를 불러들였다. 이런 얘기. 뭔가 좀 정겨운 그 시골 사람들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고모 할머니랑 이모 할머니랑 뭐 외할머니랑 다 같이 살고 있는데 이거 섞은 겁니다. 작가가 그냥. 31페이지 위쪽에 할머니는 할머니 자신이나 자신의 고통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주 다정한 분이셨다. 여러분들은 이 문장으로 인해서 나중에 펑펑 울게 되십니다. 자, 31페이지 아래쪽에 나는 눈물을 터뜨리기 위해 지붕 및 공부방 옆에 있는 아이리스 꽃 향기를 풍기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화장실입니다. 보다 특이하고도 속된 용도로 쓰이는 이 방은 자유행위를 하는 방입니다. 낮에는 루생빌드 팽 성탑까지도 내다보여 오랫동안 내 유일한 음식처로 사용되었다. 독서, 몽상, 눈물, 캐라. 왜 이 방에서 그걸 즐기냐면 이 방이 열쇠로 잠글 수 있는 유일한 방이었기 때문이죠. 32페이지 위쪽에 결정적인 문장이 나옵니다. 아슬프게도 오후나 저녁이나 시도 때도 없이 배회하는 동안 할머니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할아버지의 식이요법과 관련된 사소한 어긋남보다는 나의 나약한 의지, 허약한 몸, 그로 인한 내 장래의 불확실성이었다는 것을 나는 알지 못했다.
할머니는 손주가 걱정이 돼서 밤마다 네, 그 비를 맞으면서 돌아다니셨던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한 10살 무렵인데 마르쉘이 9살 때 네, 천식 최초의 천식 발작을 일으켜가지고 네, 죽음의 문 앞까지 갔었다. 그것이 이제 가족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지 우리는 예상할 수 있고, 할머니는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가족들은. 그러니까 아이를 강하게 키워야 된다. 독립적으로 키워야 된다. 근데 마르쉘이 원래도 되게 어머니한테 의존적인 애였는데 몸까지 아프니까 더 이제 엄마한테 칭얼댔을 거잖아요. 저러면 안 된다. 애를 독립적으로 키워야 된다고 해서 방에도 막 일찍 들여보내고 막 이런 식으로 아버지도 엄하게 하고 이게 작전인데, 할머니는 그런 아버지의 결정에 반대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손주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비를 맞고 돌아다니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책을 마친 할머니의 눈에는 언제나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있었다 얘기 나오고, 32페이지 중간에 잠을 자러 올라갈 때 내 유일한 위안은 내가 침대에 누우면 엄마가 와서 키스해 주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저녁 인사는 너무도 짧았고 엄마는 너무도 빨리 내려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독립적으로 계속 엄마가 너무 애정을 많이 주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인사를 짧게 한 건데, 그때 마르쉘은 본인은 모르니까, 어른들이 그런 결정을 한 걸 모르니까 네, 그냥 그게 너무 아쉬운 거죠. 33페이지 가시면 때로는 키스를 하고 문을 열고 나가려는 엄마를 불러세워서는 다시 한 번만 키스해줘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금방 엄마가 화나한 표정을 짓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33페이지 아래쪽에 그것도 교육방침 때문이겠죠. 그러나 엄마가 그렇게도 짧은 순간 내 곁에 머물렀던 이런 저녁들은 저녁 식사에 손님을 초대한 관계로 엄마가 저녁 인사를 하러 오지 못하는 날에 비하면 그래도 나은 편이었다. 손님은 거의 수완 씨밖에 없었는데, 자, 주석에 써 있습니다. 유대인이죠. 부자죠. 부르주아죠. 네, 마르쉘하고 조건이 지금 같죠. 아, 마르쉘하고는 다르고, 이제 프루스트랑 같죠. 그리고, 여기 주석에도 나오지만, 수완과 오데트의 사랑이 2권에서 이어질 예정인데, 이거는 이제 마르쉘과 나중에 알베르틴의 사랑에 대한 어떤 예, 전주곡 같은 거고, 제가 수완이 마르쉘보다 40살쯤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10살이니까 수완은 50살쯤 됐는데, 그러니까 역할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수완이 먼저 살아간 삶을 나중에 마르쉘이 거의 비슷하게 살아간다. 거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어린 시절에 마르쉘이 수완으로부터 예술에 대한 교육을 좀 많이 받아요. 그 수완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마르쉘에게 굉장히 그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이니까.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죠. 그 차이콥스키의 오페라, 네, 백조의 호수에 네, 백조와 오데트, 네, 수완과 오데트 이런 식으로 지금 짜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완은 부르주아 출신이지만 최고급 귀족 사교계에서 환영받는 존재다. 마르쉘도 나중에 그렇게 될 겁니다. 34페이지 가시면 위쪽에 그러나 그가 저 형편없는 결혼을 한 후부터 이는 아주 드물어졌는데 우리 부모님께서 그의 아내를 보려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이건 2권에 쭉 펼쳐질 때니까. 34페이지 아래쪽에 그 할머니의 성격을 보여주는 다들 좋아하는 문장이 나오는데, 뭔가 이제 벨이 종소리가 울리고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러 가면서 지나는 길에 장미꽃에 조금 더 자연스러움을 부여하려고 장미나무 받침대 몇 개를 슬그머니 뽑아버리곤 하셨다. 할머니의 성격이죠. 마치 이발사가 너무 납작하게 만들어 놓은 아들의 머리를 어머니가 손을 넣어 부풀리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이 소설은 전체적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메인 주요 서사가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그 주변 상황들이 섞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35페이지 중간에 수완이 왜 이렇게 이 가족들하고 친한지 이유가 나오는데, 실제로는 수완의 아버지가 마르쉘의 할아버지랑 친했었는데 수완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수완도 원래 파리에 살았는데 오데트랑 결혼을 하면서 지금 콩브레에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완도 어찌 보면 이제 저기 지금은 이제 그 콩브레에서 고향 마을에서 그 부활절 휴가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 이제 자기 아버지랑 친했던 네, 그 마르쉘의 할아버지를 자주 방문하러 지금 오는 거죠.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가족들이 아버지 수완에 대한 얘기를 하고 37페이지 중간쯤에 이제 수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실은 조키 클럽의 가장 우아한 회원 중 한 사람이며 파리백작과 영국 황태자 웨일스공의 절친한 친구이자 포브르샹제르맹의 상류 사회에서 가장 환대받는 인물을 스완이라는 익명 아래 우리 집에 맞아들이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 포브르샹제르맹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는 단어인데 이건 파리 최고급 사교계를 일컫는 말입니다. 지역 이름인데. 네.
최고급 사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설명은 마르셀 가족은 수완은 부르주아 출신이기 때문에 수완이 설마 귀족들하고 친하게 지낼 거라고는 약간 마르셀 가족들은 약간 카스트에 대해서 약간 그 편견이 있어가지고 부르주아는 부르주아끼리 놀고 귀족들은 귀족들끼리 노는 거니까 수완이 귀족들이랑 친하다고 그러면 안 믿는 거죠.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고. 39페이지 가시면 그래서 마르셀의 고모 할머니는 수완을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으로 여겼으며 실제로 백수였습니다. 지적인 면에서조차도 높이 평가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수완이 대화를 나눌 때면 진지한 화제는 피하면서도 요리법에 대해서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 늘어놓고 할머니의 여동생들이 예술적인 주제에 대해 말할 때조차도 지극히 산문적인 정확성만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이게 수완의 성격을 정확히 짚은 문장인데 그러니까 수완은 약간 뭐랄까 어느 누구를 만나도 되게 겸손해요. 잘난 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르셀 가족들이 앞에서 잘난 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부러 고급스러운 주제는 피하고 뭔가 좀 그런 잔잔한 주제, 자잘한 주제에 좀 이렇게 자기가 그런 데 관심이 많다라는 걸 되게 수완의 성격이 굉장히 좋아요. 누구에게나 친절한 그런 사람이에요. 41페이지 가시겠습니다. 그래서 마르셀 가족들한테 수완은 자신의 어떤 사교계에서의 지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추고 그냥 친절한 이웃 아저씨로 그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에 보시면 고모 할머니는 수완을 함부로 대하셨다. 할머니는 수완이 우리 집 초대를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믿었으므로 수완이 여름철이면 매번 잊지 않고 자기 집 정원에서 딴 복숭아나 산딸기 한 바구니를 들고 찾아오거나 이탈리아 여행을 다녀올 때마다 내게 유명한 예술품을 찍은 사진들 이런 사진들을 통해서 마르셀이 베네치아에 대한 꿈을 꾸는 겁니다. 을 저도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다. 네, 42페이지 아래쪽에 벌써부터 지금 이 소설의 결정적인 문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수완은 목소리만으로도 겨우 식별할 수 있는 어둡고도 모호한 인물이었다. 어두운 밤에 조용한 종소리를 통해서 등장하듯이 어둡고도 모호한 인물이었는데 고모 할머니는 그 인물에다 수완네 가족에 대해 알던 모든 사실들을 주입해 활기를 불어넣었다. 그러나 삶에서 가장 사소한 것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우리 인간은 마치 회계장부나 유언장처럼 가서 보기만 하면 알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물질로 구성된 전체가 아니다. 우리의 사회적 인격은 타인의 생각이 만들어낸 창조물이다. 네, 이게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 보는 사람의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의 본질은 굉장히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한다. 네, 고모 할머니가 지금 전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44페이지 아래쪽에 어느 날 할머니께서 성심학교 시절에 알게 된 귀부인인 저 유명한 부이용 가문의 빌파리 후작 부인. 빌파리지 후작 부인은 나중에 사건에서 마르셀을 그 게르망트 가문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할머니의 이제 학교 친구였던 거죠. 할머니가 빌파리지 후작 부인에게 뭔가 부탁이 있어 찾아갔을 때 후작 부인께서 수완 씨를 잘 아시죠? 그분은 롬 가문의 내 조카들과 아주 친한 사이랍니다. 롬 가문이 게르망트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완 씨 할머니가 이제 빌파리지 부인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 라고 얘기하면서 빌파리지 부인이 그댁 정원 쪽에 나 있는 집을 빌리면 좋을 것이라고 권유한 데다. 그러니까 나중에 일로 이사 갑니다. 마르셀 가족이. 그러니까 지금 그댁 정원 쪽에 나 있는 집.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게르망트 공작의 정원 쪽에 나 있는 집을 빌리면 좋을 거라고 빌파리지 후작 부인이 권유한 거고 나중에 마르셀 가족은 이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오다 찢긴 치마자락을 한 반을 꿰매달라고 들어갔던 그 집 앞마당에 작은 가게를 낸 조끼 짓는 재봉사 부녀일로 매우 흥분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그 부녀가 나무랄 데 없는 사람들이라면서 딸은 진주 같고 재봉사는 지금까지 본 중 가장 품이 있으며 좋은 사람이라고 단언하셨다. 이 재봉사 부녀, 실제로는 부녀가 아니지만 할머니가 착각한 거죠. 이 재봉사 부녀 중요합니다. 그리고 쉐비니 부인 얘기 나오는데 그 17세기 그 편지 문학, 서간 문학으로 유명한 프랑스 작가인데 할머니는 항상 쉐비니 부인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반면 그날 빌파리지 부인 댁에서 만난 조카에 대해서는 어미야 그 사람은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단다 라고 말씀하셨다. 네, 이 평범한 사람은 그 샤를리스 남작이라는 사람인데 거의 이제 수완 정도의 주인공급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책에서.
46페이지 가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익숙해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완, 빌파리즈 부인, 그 다음에 샤를리스, 뭐 게르망트 이름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할머니가 와서 아, 빌파리즈 부인이 스완을 안대 뭐 그랬더니 이제 그 마르실레 가족들은 뭐 거의 화류계 그러니까 스완이 그러니까 화류계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스완의 위치가 마르실레 집에서는 딱 정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 집 사람들은 그 여자를 통해 자신들은 알지 못하지만 스완이 통상적으로 드나드는 세계가 어떤 곳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니까 스완의 결혼을 통해서 마르셸레 가족들은 아 스완이 아 그런 화류계나 다니는 그런 사람인가 봐.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증거들은 이제 모른 척하고 네, 보이는 대로 믿는 거죠. 그랬는데 48페이지 아래쪽에 네, 스완이 어느 날 그 아스티샨 백포도주 한 상자를 보내주었고 또 그 르피가로의 스완에 대한 기사가 실렸어요. 요거를 좀 이제 스완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백포도주에 대한 선물 감사 인사도 해야 되고 뭐 얘기를 해야 되는데 49페이지 가시면 할머니의 여동생들이 르피가로의 기사에 대해 스완에게 말하겠다고 하자 고모 할머니는 만류하셨다. 고모 할머니는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자기보다 우월하다고 생각되면 그것이 장점이 아닌 단점이라고 확신하고는 부러워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려고 도리어 동정했다. 이 책에는 이런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문장들이 나오죠. 할머니의 여동생들, 그러니까 이모 할머니들은 그러니까 아래쪽에 속된 것을 끔찍히도 싫어한 나머지 개인적인 암시를 규명한 왕곡곡으로 가장 하는 기술이 너무도 뛰어나 상대방조차도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할 때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어머니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떻게든 아버지를 설득해서 스완의 아내가 아니라 스완이 끔찍히도 사랑하는 딸 이야기를 그 때문에 이 딸은 네, 질베르트고 마르셸이랑 동갑이고 마르셸의 첫사랑입니다. 그 때문에 스완이 결혼하게 되었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딸. 네, 스완은 네, 이 질베르트 때문에 오데토와 결혼했습니다. 딸에 관한 이야기를 스완과 하게 하려고 했다. 단 한마디라도 좋아요. 따님은 요새 잘 있냐고 묻기만 하면 돼요. 근데 참 물어보기가 그랬던 거죠. 화류계 여자의 딸이니까 50페이지 넘어가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 유일하게 스완의 방문이 고통스러운 걱정거리인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나였다. 낯선 사람들, 아니 단지 스완 씨 한 분이라도 찾아오는 저녁이면 엄마가 내 방에 올라오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네, 그러다가 아래쪽에 이제 망설이도 종이 두 번 울리고 이제 사람들은 이제 포도주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엄마는 이제 스완 씨가 들어오니까 51페이지 중간에 따님 얘기를 좀 해주세요. 따님도 아빠처럼 벌써부터 아름다운 작품에 대한 안목이 있겠죠 하면서 엄마는 이제 그 질베르트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래쪽에 마르쉘은 오늘 저녁에도 잠을 이루지 못한 채 홀로 내 방에서 보내야 할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나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다. 스완이 왔으니까. 이런 상황들이 53페이지 되게 웃긴 얘기니까 웃으셔도 됩니다. 위쪽에 이웃의 친절한 사람이 사는 게 뱅테요 씨뿐인가 뭐 하고 셀린 할머니가 말했죠. 스완의 친절함을 셀린 할머니가 이렇게 받은 건데 뱅테유 씨도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게 아스티산 포도주에 대한 셀린 언니의 인사였죠. 이제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고 있고요. 54페이지 아래쪽에 스완이 그 생시몽의 글이 실린 어떤 신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러니까 신문을 지금 스완이 비하하는 거죠. 그 점이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읽어야 말하는 저 지루한 일기들은 신문들과는 첫 번째로 다른 점일 겁니다. 그랬더니 스완이 이제 신문을 이제 그러니까 생시몽의 글이 신문보다 뛰어나더라고 얘기를 하니까 플로라 할머니가 전 의견이 좀 다른데요. 신문을 읽는 것이 즐거운 날도 있는데요. 하면서 이게 이제 그 스완에 대한 기사를 르피가로에서 봤다는 얘기를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당연히 이제 못 알아들었으니까 스완은 당황하고 네, 이런 장면에서는 마음껏 웃으셔도 됩니다. 56페이지에 이제 네, 결정적인 얘기가 나오죠. 맨 위쪽에 그 스완이 생시몽이 한 얘기인데 이 두꺼운 병 속에서 내가 본 것이라고는 불쾌함과 저속함과 어리석음 뿐이었노라 라고 말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두꺼운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완전히 다른 것이 담겨있는 병들도 아는데요 라고 플로라 할머니가 힘차게 말했다. 네, 스완은 계속 당황하고 있습니다. 못 알아듣고 있죠. 할아버지가 네, 황당해가지고 57페이지에서 이제 그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얘야, 내게 가르쳐준 그 구절을 다시 말했다고. 이럴 때 마음을 가라앉혀줄 말이었는데. 아 그래, 주여, 당신은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많은 미덕을 실험하게 하셨나요. 네, 이 할머니들이 지금 한심한 거죠, 할아버지는. 근데 마르셸은 이제 마르셸 얘기입니다. 어머니로부터 눈길을 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엄마가 방으로 올라와서 작별 인사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부엌에서 짧게 키스를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짧은 순간을 어떻게든 오로지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완전히 마음의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겠다. 근데 맨 아랫줄에 바로 그러나 바로 그때 저녁 식사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지도 않았는데 할아버지께서는 자신의 말이 얼마나 잔인한 줄도 모르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애가 피곤해 보이는구나. 방에 올라가 자야겠다. 아버지께서도 그래 그만 가서 자거라. 네, 엄마한테 키스하려고 하니까 엄마는 네, 이러면 안 돼요. 어머니를 놔줘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꼴을 보이면 남들이 웃어요. 자 그만 방으로 올라가야지 하면서 결국은 키스를 못하고 방으로 혼자 올라가게 되었는데 마지못해 나는 계단을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야 했다. 이 가증스러운 계단에서는 바니쉬 냄새가 났다. 지금 이 가증스러운 계단이라는 감정과 바니쉬 냄새라는 그 냄새가 결합했죠. 이 작품에서는 어떤 냄새와 마들렌도 마찬가지지만 냄새나 맛이나 어떤 감정이 결합한 상태에서 그것이 영원히 남아있게 되는 네, 나중에 설명이 나옵니다. 59페이지 중간에 갑자기 반항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혀 유죄 선고를 받은 자의 수책을 써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편지로는 말할 수 없는 중대한 일이 있으니 방에 올라와 달라고 간청하는 글을 썼다. 콩브레에 갈 때면 내 시중을 들어주던 레오니 아주머니의 요리사인 프랑스와즈가 네, 이제 쪽지를 전해줘야 되는데 프랑스와즈의 아래쪽에는 그녀에겐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이해하기 힘든 아주 하찮은 구분에 근거하는 엄격하고도 풍부하며 상세하고 강경한 법전이 있었다. 이 정의, 프랑스와즈의 성격에 대한 이 정의가 끝까지 갑니다. 마르셀 끝까지 이 법전을 가지고 마르셀을 대합니다. 프랑스와즈는. 61페이지. 엄마에게 편지를 쓰고 싶어 쓴 것이 아니라 엄마가 나와 헤어지면서 찾아보라고 부탁한 물건에 대해 잊지 말고 답을 써보내라고 했기 때문에 쓴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쪽지를 엄마에게 전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엄마가 크게 화를 내실 거라고 말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프랑스와즈는 내 말을 믿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면서 아래쪽에 프랑스와즈가 약 5분 정도 봉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런 자식을 둔 부모는 얼마나 불행할까라고 말하는 듯한 체념어린 표정을 지으며 방을 나갔다. 프랑스와즈 계속 이런 캐릭터입니다. 그러면서 식사 후에 어머니에게 편지를 전달하겠다고 말을 하고 62페이지 아래쪽에 만약 수환이 내 편지를 읽었다면 그 목적을 알아채고 날 놀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수환 역시 오랜 세월 동안 비슷한 고뇌로 괴로워했으며 역할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만큼 내 마음을 잘 이해해 줄 사람도 없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그의 고뇌란 자기가 가 있지 않은 자기가 함께 가 있을 수 없는 쾌락의 장소에 사랑하는 사람이 가 있다고 느끼는 고뇌다. 네, 이게 2권에서 서한을 굉장히 괴롭힐 예정입니다. 네, 자기가 갈 수 없는 장소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혼자 가서 쾌락을 즐긴다는 그런 고뇌가 수완의 고뇌고 마르셀의 고뇌입니다. 그러면서 수완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는 얘기가 나오고 64페이지 아래쪽에 어머니는 결국 오시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65페이지 중간 쪽에 아래쪽에 보시면 엄마를 다시 보게 될 순간에 다 이루었다고 믿을 정도로 그토록 가까이 다가갔는데 이제 엄마를 보지 않고 잠을 자다니 이런 가능성은 이미 내게 차단되었다는 걸 깨달았다. 내 불운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의 안정을 찾는 길이라고 스스로에게 타일로 보았지만 오히려 내 동요는 심해져갖고 심장의 두근거림은 시시각각도 고통스러워져만 갔다. 나주셸은 네, 신경증이 있습니다. 굉장히 예민해요. 아래쪽에 엄마가 주무시러 올라오실 때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키스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네. 약간 그 감정이 과잉되면 그거를 절제를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67페이지. 만약에 이제 엄마가 주무시러 계단을 올라오시는데 마르셸이 엄마를 찾아가면 67페이지에 보면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최악의 일이라는 건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마르셸한테 말하진 않았지만 네. 가장 경계하는 일이었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가족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시해 온 잘못은 지금 와서야 이해하게 되었지만 모두 신경질적인 충동을 극복하지 못한 데서 오는 잘못이었다. 마르셸에. 그렇죠. 아래쪽에 건강 문제 때문이죠. 어머니가 주무시러 가는 길목에 나타난다면 어머니는 내가 저녁 인사를 하려고 복도에서 잠도 안 자고 기다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가족들은 나를 더 이상 집에 두지 않고 다음날로 기숙사에 보낼 것이 확실했다. 68페이지에. 그래도 5분 후에 창밖으로 몸을 내던지게 되더라도 그 편이 더 낫다. 못 참는 거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게 프루스트가 실제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 맞아 이렇게 집착하고 이렇게 신경질적이고 이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쓴 글을 보고 있잖아. 이런 네,
프루스트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게 있어요. 되게 건강이 안 좋고 되게 신경질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쓸 수 있었다는 또 그런 역설이 성립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68페이지 중간에 고모 할머니가 수완이 얼마나 변했는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야. 늙은이가 다 돼버렸어 하면서 아래쪽에 바람둥이 아니하고 살려니까 걱정이 많을 거야. 지금 한 50살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콩그레스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요즘은 그녀가 샤를리스라는 남자와 산다지. 마을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이긴 하지만 샤를리스라는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샤를리스는 게르망트 공작의 샤를리스 남작은 게르망트 공작의 동생이며 수완의 학교 친구이고 수완과 또 예술을 이렇게 나누는 절친한 친구입니다. 계속 나옵니다. 이제 4권부터 샤를리스가 본격적으로 나올 거예요. 아, 2권에도 많이 나올 거예요. 수완의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69페이지 가시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참 두 분께서는 아스티산 포도주에 대한 감사 인사를 못하셨구먼 하고 할아버지가 얘기를 하니까 우리끼리 얘기지만 저는 그 말을 아주 정교하게 돌려서 했답니다. 이런 얘기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수완은 돌아갔고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이제 그만 자러 가자고 얘기를 하고 어머니가 전 전혀 졸리지 않지만 당신이 원하면 그렇게 하죠. 이렇게 하면서 70페이지에 어머니가 어머니 방 창문을 닫으러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고 마르셀은 소리 없이 복도로 나갔고 심장이 너무도 세차게 뛰어 발을 앞으로 내딛기가 힘들었고 하지만 그것은 불안의 고동소리가 아닌 공포와 기쁨의 고동소리였다. 계단참에서 엄마가 손에 들고 있는 촛불이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다. 드디어 엄마가 보였다. 나는 달려들었다. 엄마의 얼굴에 노여움이 나타났다. 그런데 맨 아래쪽에 도망쳐 도망치라니까 적어도 미치광이처럼 기다리는 모습을 아버지에게 들키지는 말아야지 엄마가 얘기하니까 저녁 키스를 하러 와주세요라고 엄마한테 얘기를 하죠. 그러는 사이에 아버지가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의외로 원칙 같은 것에 구분받는 구애받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71페이지 아래쪽에서 마침 당신이 잠이 안 온다고 했으니 같이 가구려 저의 방에 있어줘 난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라고 말하고 들어가 버리죠. 네, 아버지의 이런 좀 근데 원래 이게 좀 아버지에 대한 조금 그 아,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프로이트로 가야 되는 거라서 네 72페이지 맨 아래쪽에 그 후로 많은 시간이 흘렀다. 아버지 손에 들린 촛불의 그림자가 올라오던 것이 보이던 계단벽이 존재하지 않게 된지도 오래다. 네,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난 거죠. 73페이지 이것도 중요한 문장인데 그러한 시간의 가능성은 두 번 다시는 내게 생기지 않을 것이다. 어린 시절을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러나 얼마 전부터 귀를 기울이면 아버지 앞에서는 억제하다가 엄마하고 단둘이 되고 나서야 터져나왔던 흐느낌이 다시 뚜렷이 들리기 시작한다. 실제로 그 흐느낌은 결코 멈춘 적이 없었다. 단지 지금은 내 주변 삶이 더 깊이 침묵하고 있어 다시 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 그 흐느낌은 결코 멈춘 적이 없었다라는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린 시절은 네, 우리 어린 시절의 흐느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듣지 못할 뿐이지. 과거는 현재 실존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엄마는 그날 밤을 이제 내 방에서 보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74페이지 가시면 무심한 아버지에 비해서 어머니와 할머니는 나를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단순히 내 고통을 없애는 데 동의하기보다는 내 예민한 신경을 완화하고 내 의지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스스로 고통을 극복해야 한다는 걸 가르치고 싶어 하셨다. 그러니까 마르셀을 지금 혼자 이렇게 키스도 안 해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독립적인 아이로 키우려고 하는 게 지금 그 어머니와 할머니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아버지의 엉뚱한 행동으로 인해서 마르셀은 엄마랑 같이 자게 됐는데 75페이지에서 나는 행복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 그 엄마랑 같이 자게 됐는데 오히려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 아래쪽에 오히려 어머니가 화를 내시는 편이 내가 어린 시절에 알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다정함보다는 덜 슬펐을 텐데 나는 이제 막 눈에 보이지 않는 불경한 손길로 어머니 영혼의 첫 번째 주름살을 그었고 첫 번째 흰머리칼을 나타나게 한 것 같이 느껴졌다. 근데 이렇게 감성적인 문장도 정말 잘 쓰십니다. 중간에 어머니가 내 책이나 읽어볼까? 할머니가 네 생일날 선물하기로 한 책을 지금 내오면 싫어하겠니? 하면서 이제 그 조르주 상드의 프랑스어 르상피 네. 얘긴데 77페이지 가시면 원래는 그러니까 할머니는 처음에 미스의 시집과 루소의 작품 그리고 앵디아나 이거 조르주 상드 주석에 나오죠. 간통과 자살을 다룬 작품이어가지고 네, 아버지가 뒤집어져가지고 할머니가 급하게 바꿔온 책이 이제 그 트랑스왈르 쌍피인데
그러니까 할머니의 취향이 나오죠. 어미야, 난 제대로 쓴 글이 아니라면 저에게 줄 생각이 없구나. 그러니까 할머니는 옛 것, 제대로 된 것, 이런 것을 사랑해서 그러니까 조르주 상드의 작품을 어린 손자에게 선물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조르주 상드가 되게 좀, 네, 좀 그래요. 뭐랄까? 좀, 아,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78페이지 넘어가시면, 그래서 사진 하나를 방에 걸어주더라도 그냥 사진보다는 명화를 찍은 사진이나 아니면 구할 수 있으면 옛 작품을 판화로 만든 걸 구해주려고 하는 그런 할머니. 이런 할머니에게서 또 마르실드 영향을 받았겠죠. 80페이지 넘어가시면 다시 그 상드의 얘기가 나오는데, 조르주 상드의 전원 소설들은 마치 옛 가구처럼 유행이 지난 비유적인 표현들로, 시골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표현들로 가득했다. 제가 이번에 그 조르주 상드의 그 프랑스어 르상피가 한국에 번역된 게 있어서 읽어봤어요. 사생아 프랑스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래요, 문장이. 유행이 지난 비유적인 표현들이 가득해서 읽기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무언가 시간 속에서의 불가능한 여행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켜 정신에 행복한 영향을 주는 그런 오래된 것이 있는 집을 기꺼이 빌리는 것과 더 같았다. 뭔가 좀 되게 오래된 그 곰팡이 냄새도 나는 그런 오래된 집만의 또 매력이 있잖아요. 그런 매력도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이제 시니피앙이 나옵니다. 프랑스와 르상피를 어머니가 읽어주려고 하는데 마르셀이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때까지 나는 진짜 소설다운 소설을 읽어본 적이 없었다. 그렇지만 조르주 상드가 소설가의 전용이라는 말을 이미 들은 적이 있었다. 어떤 정보가 있죠. 조르주 상드에 대한. 그것만으로도 나는 프랑스와 르상피에는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미로운 것이 담겨있다고 상상했다. 시니피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시니피앙을 보고 자기가 아는 정보를 가지고 환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81페이지 가시면 이제 어머니가 책을 읽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무렵 내겐 책을 읽을 때면 내내 다른 것을 몽상하는 버릇이 있었으므로 그만큼 줄거리는 더위 이해하기 힘들었다. 게다가 이런 산만함에서 오는 빈틈 외에도 어머니가 큰 소리로 책을 읽어줄 때면 연애 장면은 모조리 건너뛰었기 때문에 더욱 이해할 수 없었다. 이게 할머니가 실수를 한 게, 프랑스와 르상피가 그 데려온 아들과 나중에 결혼을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엄마랑 아들이, 근데 실제로 소설에서는 엄마 아들로 설정이 되지 않아요. 그냥 엄마와 아들 같은 관계였는데 나중에 그 아들 같은 관계가 자라서 엄마랑 결혼하는 그런 얘기니까 엄마가 이거 읽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건너뛰는데 오히려 그 건너뛰임 때문에 마르셀은 더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었다. 더 신비롭게 느껴졌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책을 읽었냐면 이 프랑스와 르상피가 이 책의 마지막 되찾은 시간에서, 네, 마르셀이 읽는 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아까 아버지 얘기도 하려다 말았지만, 그러니까 마르셀은 어머니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프랑스와 르상피는 좀 그런 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셀의 그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꿈에 대한. 네, 83페이지 내 마음의 가책은 가라앉았고 나는 어머니가 내 곁에 있어주는 이 밤의 감미로움에 몸을 맡겼다. 나는 이런 밤이 두 번 다시 오지 않으리라는 걸 잘 알았다. 네. 다시 오지 않죠, 이런 밤은. 아래쪽에 이처럼 오랫동안 한밤중에 깨어나 콩브레를 회상할 때면, 주로 이제 밤중에 깨어나서 콩브레를 회상했다는 얘기죠. 84페이지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들이 쏟아지죠, 아래쪽에. 사실 누군가가 묻기라도 했다면 콩브레에는 다른 것도 있고 다른 시간도 존재했다고 대답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기억해낼 수 있는 것은 단지 의지적인 기억, 지성의 기억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이런 기억이 과거에 대해 주는 식은 과거의 그 어떤 것도 보존하지 않으므로 나는 콩브레의 다른 것에 대해서는 생각할 마음조차 없었던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아, 내 유치원 때, 내 초등학교 때,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이제 의지적 기억과 지성의 기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억들은 과거의 그 어떤 것도 보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그냥 몇 개 가지고 있는 거지. 진짜 기억들은 다른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아래쪽에 사실 내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우리가 과거를 회상할 때 흔히 떠올리곤 하는 그런 추억들은 죽은 추억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부터 이 책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의 잃어버린 기억들은 어디로 갔느냐 하면서 85페이지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켈트족의 전설이 나옵니다. 나는 켈트족의 신앙이 아주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그 신앙에 따르면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은 어떤 열등한 존재나 동물, 식물 혹은 무생물 속에 갇혀 있어 우리가 우연히 나무 곁을 지나가거나 그 영혼의 감옥인 물건을 손에 넣는 날까지는 우리에게는 잃어버린 존재가 된다.
그러다 그날이 오면 영혼은 전율하고 우리를 부르며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는 순간 마법이 풀린다고 한다. 그런 곳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마들렌 속에 기억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노래. 예, 가끔 제가 이제 옛날 팝송을 틀다 보면 그 가게에서 어떤 그 어린 손님들이 펑펑 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왜 우시냐고, 이거는 당신이 알만한 노래가 아닌데, 그러면 아 자기가 아기 때 엄마가 청소할 때 틀어놨던 노래여가지고 그게 생각나서 온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속에 진짜 기억들은 담겨 있다는 거죠. 네, 우리 덕분에 해방된 영혼은 죽음을 정복하고 우리와 더불어 살기 위해 돌아온다. 네, 비의지적 기억, 아까 의지적 기억이란 말이 나왔는데 실제로 중요한 것들은 비의지적 기억 속에 남아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미리 말씀드릴게요. 비의지적 기억, 마들렌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비의지적 기억을 대표하는 게 마들렌인데 비의지적 기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작품에서 그것은 예술입니다. 네, 모든 것의 위에 가장 위에 있는 것은 예술입니다. 계속 갈게요. 네, 우리 과거도 마찬가지다. 지나가버린 과거를 되살리려는 노력은 헛된 일이며 모든 지성의 노력도 불필요하다. 과거는 우리 지성의 영역 밖에 외부에 있다는 겁니다. 그 힘이 미치지 않는 곳에 우리가 전혀 생각도 해보지 못한 어떤 물질적 대상 안에 숨어있다. 마들렌. 이러한 대상을 우리가 죽기 전에 만나거나 만나지 못하는 것은 순전히 우연에 달렸다. 그러니까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우연한 접촉에 의해서 떠오른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처럼 콩브레에서의 내 잠자리의 비극과 무대 외에 다른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지도 오랜 어느 겨울날 집에 돌아온 내가 추워하는 걸 본 어머니께서는 평소 내 습관과는 달리 홍차를 마시지 않겠냐고 제안하셨다. 그러니까 마르쉐는 홍차 카페인이잖아요. 많이 안 마시려고 그래요. 네. 카페인 잠이 잘 안 오니까. 86페이지. 마들렌 조각이 녹아든 홍차 한 숟가락을 기계적으로 입술로 가져갔을 때, 그런데 과자 조각이 섞인 홍차 한 모금이 내 입천장에 닿는 순간 나는 깜짝 놀라 내 몸속에서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유로 할 수 없는 어떤 감미로운 기쁨이 나를 사로잡으며 네, 고립시켰다. 도대체 이 강렬한 기쁨은 어디서 온 것일까? 87페이지. 내가 찾는 진실은 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차가 내 속에 있는 진실을 일깨웠지만. 네. 아래쪽에 정신이라는 탐색자는 자기 지식이 아무 소용없는 어두운 고장에서 찾아야만 한다. 찾는다고 그뿐만이 아니다. 창조해야 한다. 정신은 아직 존재하지 않은 어떤 것, 오로지 정신만이 실현할 수 있고 그리하여 자신의 빗속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과 마주하고 있다. 다른 모든 것들이 그 앞에서 사라지는 그런 명백한 행복감과 현실감을 가져다주는 이 상태가 무엇인지를 물어보기 시작한다. 탐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내가 이 맛을 통해 행복해야지? 네, 그러다가 이제 어렴풋한 그림자가 이제 막 떠오르다가 89페이지 아래쪽에, 그러다 갑자기 추억이 떠올랐다. 그 맛은 내가 콤브레에서 일요일 아침마다 레오니 아주머니 방으로 아침 인사를 하러 갈 때는 아주머니가 곧잘 홍차나 보리수차에 적셔서 주던 마들렌 과자 조각의 맛이었다. 이 레오니 아주머니는 마르쉐한테 나중에 유산을 물려줄 사람이라서 콩브레에 가면은 레오니 아주머니한테 계속 인사를 해요. 그 전통이 있죠. 유산을 물려주는 친척에 대한. 그때 먹던, 네, 보리수차에 적셔 먹던 마들렌 조각의 맛인 거죠. 90페이지. 네. 아주 오랜 과거로부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에도 존재의 죽음과 사물의 파괴 후에도 연약하지만 보다 생생하고 비물질적이지만 보다 집요하고 보다 충실한 냄새와 맛은 오랫동안 영혼처럼 살아남아 다른 모든 것의 폐허 위에서 회상하고 기다리고 희망하며 거의 만질 수 없는 미세한 물방울 위에서 추억의 거대한 건축물을 꿋꿋이 떠받치고 있다. 네, 켈티족의 전설이 다시 생각나시죠. 그것이 레오니 아주머니가 주는 보리수차에 적신 마들렌 조각의 맛이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아주머니의 방이 있던 길 쪽으로 나는 오래된 회색집이 무대장치처럼 다가와서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 뒤편에 지은 정원 쪽 작은 별채로 이어졌다. 네, 영상이 제공되죠. 그리고 그 집과 더불어 아래쪽에 온갖 날씨에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의 마을 모습이 떠올랐다. 맨 아래쪽에 일본 사람들의 놀이에서처럼 율리시스에도 똑같은 문장이 나옵니다. 물을 가득 담은 도자기 그릇에 작은 종이 조각들을 적시면 그때까지 형체가 없던 종이들이 물속에 잠기자마자 곧 펴지고 뒤틀리고 채색되고 구별되면서 꽃이 되고 집이 되고 단단하고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 집 정원의 모든 꽃들과 스마시 정원의 꽃들이, 리본네카의 수련과 선량한 마을 사람들이, 그들의 작은 집들과 성당이, 온 콩브레와 금방이, 마을과 정원이, 이 모든 것이 형태와 견고함을 갖추며 내 찻잔에서 솟아났다.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이 뭉쳐진 종이 덩어리인 거예요.
앞으로 이게 지금 물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그 종이가 펼쳐지면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네, 첫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 92페이지 시작하겠습니다. 부활절 방학마다 콩브라에 간 거죠. 그래서 멀리서 보면 마을에 대해 마을을 위해 말하는 하나의 성당에 지나지 않았고 또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성당은 들판 한가운데서 바람에 맞서 마치 양 치는 소녀가 양들을 감싸듯이 주위에 모여있는 집들의 양털 같은 회색 지붕들을 크고 어두운 망토로 껴안고 있었다. 그러니까 성당이 마을을 감싸고 있는 부분을 마치 양치기 소녀가 양들을 감싸듯이 이렇게 감싸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한편 여기저기 남아있는 중세 성벽들은 마치 프리미티브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작은 도시처럼 완전한 원을 그리며 집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성벽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고 가운데 성당이 있고 그 성당이 마을 전체의 모든 집들을 그 감싸 안고 안는 느낌이었다. 이렇게 묘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프루스트는 클리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표현을 자기가 만들어내거든요. 작가는 고생을 많이 했겠지만 어쨌든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새롭고 놀라운 표현들을 계속 만나게 되죠. 거리에는 성인들의 경건한 이름이 붙어 있었는데 생틸레르, 생자크, 생틸드가르드, 생테스프리 다 이게 이제 영어 세인트가 붙은 이름들이죠. 그런 이제 이름들이 붙어 있었다. 그래서 그 거리들은 지금도 기억 속에서 신비로운 모습으로 남아 있었다. 94페이지 가시면 우리는 외할아버지의 사촌동생인 고모할머니 댁에서 묵었는데 이게 참 저한테는 의문이에요. 외할아버지의 사촌동생을 고모할머니라고 부르나? 어쨌든 이분이 바로 레오니 아주머니의 어머님이셨다. 그러니까 그 콩브레에 갔을 때 머무는 곳은 레오니 아주머니의 어머님 댁에 머물었던 거고 레오니 아주머니는 남편 옥타브 아저씨가 세상을 떠나자 처음에는 콩브레를 떠나려 하지 않으시더니 다음에는 자기 집을 곧이어 자기 방을 그리고 자기 침대를 떠나려 하지 않으셨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 레오니 아주머니는 나중에 마르쉘에게 유산을 남겨주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을을 떠나려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엔 자기 집을 떠나려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엔 자기 방을 떠나려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엔 자기 침대를 떠나려 하지 않은 것은 나중에 프루스트의 마르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시골방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94페이지 아래쪽에 공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미덕, 지혜, 습관 같은 공기 중에 떠있는 은밀하고도 눈에 보이지 않으며 넘쳐 흐르는 온갖 삶이 발산하는 무수한 냄새들로 우리를 매혹했다. 네. 묘사가 나오고 95페이지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냄새들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마을의 큰 시계처럼 한가로우면서도 규칙적인 냄새, 빈둥거리면서도 질서 있는 냄새, 태평하면서도 용의주도한 냄새. 네. 태평하면서도 용의주도한 냄새라는 게 어떤 냄새인지 모르겠지만 참 멋있죠. 방의 공기는 고요함의 섬세한 아름다움으로 늘 포화 상태를 이루고 있어 아주 영양분이 많고 맛있어 보였다. 공기가 맛있어 보였다고 얘기하고 있고 레오니 아주머니한테 인사를 하러 가려다가 이제 기다리는 방에서 이제 벽난로 냄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96페이지 가시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냄새는 아침에 화창하고도 습기 찬 신선함이 이미 반죽하고 발효해 놓은 냄새들을 여러 겹으로 포개 놓고 노랗게 구워 주름지게 하고 부풀어 오르게 하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손에는 만져지는 시골 과자인 거대한 쇼슝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시골의 냄새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냄새를 맡다 보니까 이제 식욕을 자극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아래쪽에 레오니 아주머니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아주머니는 항상 낮은 소리로 말했는데 머릿속에 뭔가 깨어져 떠돌아다니는 것이 있어 너무 큰 소리로 말을 하면 그것이 움직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주머니는 혼자 있을 때조차도 말하지 않고는 오래 못 베겼는데 그 이유는 중얼거리는 것이 목구멍에 유익하며 피가 멈추는 것을 막게 해주고 또 그렇게 해야 지병인 숨막힘 증세와 불안증의 빈도가 조금 줄어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극도의 무기력증 속에 살다 보니 아주머니는 아주 미세한 감각에도 많은 중요성을 부여하셨다. 자가요법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이건 나중에 역시 마르쉘한테도 해당되는 끊임없이 혼잣말을 하셨다는 얘기죠. 97페이지 아래쪽에 가시면 잠시 후 나는 아주머니에게 키스하려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 약봉지에서 정량의 보리수를 꺼내 접시에 담고 끓는 물을 부어 넣는 것이 내 임무였다. 네, 그 광경이 그려지시죠.
건조되는 동안 오그라진 꽃줄기는 고르지 못한 격자 모양으로 뒤엉켜 있었지만 마치 화가가 최대한 장식하듯 매만지고 배열해 놓은 것처럼 빛바랜 꽃들이 거기서 활짝 열리고 있었다. 네, 마들렌 얘기가 다시 시작이 되죠. 98페이지 아래쪽에 가시면 이웃과 아주머니는 죽은 잎과 식은 꽃잎을 맛볼 수 있는 끓는 차에 프티드 마들렌을 담그고 과자가 충분히 부드러워지자 한 조각 내게 내밀었다. 이게 그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정원에서 응용된 장면이죠. 99페이지 가시겠습니다. 다들 좋아하셨을 텐데 반대쪽에는 침대가 창가 가까이 놓여 있어서 바로 아주머니 눈 아래로 거리가 보였고 아주머니는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페르시아 왕자들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거리에서 펼쳐지는 일상적인 일들을 그러나 아득한 옛날부터 내려오는 콩브레의 일상사를 읽으면서 프랑스와즈와 더불어 그 일에 대해 논평까지 하셨다. 시골 풍경이 시작됩니다. 아주머니께서는 내가 옆에 있은 지 5분밖에 안 되었는데도 피로해야 할까봐 두려워 날 내보내시곤 하셨다. 네. 100페이지 가시겠습니다. 위쪽에 여러 해 전부터 아주머니의 시중을 들어온 프랑스와즈는 훗날 우리와 한 식구가 되리라고는 당시에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아주머니 댁에서 우리가 머무르는 몇 달 동안은 사실 아주머니를 다소 소홀히 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들어갈 때 이제 어머니가 마르셀한테 5프랑짜리 동전을 쥐어주고 이제 프랑스와즈한테 전해주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들. 그러면 이제 프랑스와즈가 어둠 속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빳빳하면서도 솜사탕처럼 부서주기 쉬운 헝겊모자 주름 장식 아래서 미리 고마움을 표하는 미소가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가는 것을 보았다. 네, 이거 지금 제가 올려드렸던 그 네, 조토의 그 그림과 되게 유사하죠. 바로 프랑스와즈였다. 그녀는 마치 벽감 속 성녀상처럼 복도의 작은 문틀 안에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여기서는 조토를 응용하고 있고요. 101페이지 가시면 프랑스와즈가 이제 마르셀 가족을 좋아했는데 그 이유는 그 마르셀 가족이 우리가 같은 가족에 속한다는 특권이 있는 데다가 그녀가 통상 접해온 주인들과는 다르다는 매력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프랑스와즈가 통상 접해온 주인들은 시골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마르셀의 아버지는 원래 프루스트의 아버지는 의사인데 여기서 마르셀의 아버지는 이제 고위 관리로 정부에 그래서 이제 그 파리지앵 네, 고위 관리 이런 이제 집안을 만나니까 더 프랑스와즈가 더 좋아했다 이런 얘기겠죠. 102페이지 가시면 뭐 사위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다가 프랑스와즈의 말투가 나오는데 마님은 무엇이든 다 아시는군요. 마님은 엑스레이보다 더 지독한 분이에요. 이 프랑스와즈가 사용하는 불어의 문법적 오류는 계속해서 끝까지 마르셀의 관찰 대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오류를 범하는 그 자체를 마르셀은 관찰을 하는 거죠. 그리고 프랑스와즈에 대한 이게 좀 정의가 있어서 이거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 102페이지 맨 아랫줄에 프랑스와즈는 새벽 5시부터 마치 도자기같이 눈부신 주름 잡힌 헝겊 모자를 쓰고 부엌에 나타났는데 그 모습은 미사에 갈 때처럼 보기에도 근사했다. 프랑스와즈는 몸이 아프건 말건 말처럼 일을 잘했고 그것도 소리 없이 일을 하는 티조차 내지 않았다. 엄마가 더운 물이나 블랙커피를 부탁할 때면 정말로 펄펄 끓는 물을 가져오는 사람은 아주머니 집 하녀들 가운데 프랑스와즈 뿐이었다. 프랑스와즈가 굉장히 네, 일을 잘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맨 아래쪽에 레오니 아주머니와 프랑스와즈의 대화가 나오는데 역시 시골 풍경이죠. 구필 부인이 15분이나 늦게 동생을 데리러 갔네. 가는 도중에 조금이라도 지체하다간 틀림없이 영성체가 끝난 뒤에나 성당에 도착할 걸.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창밖을 통해서 벌어지는 모든 풍경을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도 다 좋아하셨겠지만 저도 이런 장면들을 너무 좋아하는 이유는 왠지 이런 시골 풍경에서는 시간이 좀 천천히 흘러가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좀 네, 작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시골 일상에 대한 이야기, 뭐 접시에 그려진 그림을 이야기를 읽었다. 108페이지 가시면 위쪽에 콩브레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은 신화 속에 나오는 신만큼이나 믿기 어려운 일이었다. 네, 다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간혹 모르는 사람이 등장하면 모두 이제 동요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09페이지 중간 쪽에 가시면 콩브레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동물이건 사람이건 간에 너무도 잘 알았으므로 만약 아주머니께서 전혀 알지 못하는 개 한 마리가 어쩌다 눈앞을 지나가는 걸 보기라도 하면 아주머니는 그에 대한 생각을 멈추지 않았고 그 이해할 수 없는 사실에 자신의 온갖 추리력과 자유시간을 쏟아부었다. 네, 시골 일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10페이지 위쪽에는 네, 개에 대한 묘사가 나오죠. 사람처럼 영리하고 언제나 명랑하고 언제나 상냥하고 언제나 품이 있어요. 그 나이에 벌써부터 그렇게 매력적인 개도 드물죠. 네, 개에게까지 이런 정도의 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이렇게 아주머니가 프랑스와즈와 수다를 떠는 동안 나는 부모님을 따라 미사에 갔다. 네, 성당 얘기가 시작되죠. 나는 얼마나 성당을 사랑했던가. 우리가 드나드는 그 오래된 문은 꺼멓고 거품기처럼 작은 구멍이 나 있고 휘어졌고 모서리마다 깊게 패어 있었다. 다 중요한 문장입니다. 아주 오래됐다는 얘기죠. 네, 시간이 아주 오래됐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성당에 들어가는 시골 여인들이 입은 외투자락의 슬림과 성수를 찍어 바르는 그 조심스러운 손길이 수세기 동안 계속되면서 드디어는 파괴력을 가지고 돌을 휘게 하여 매일 부딪히는 모서리에 바퀴 흔적 같은 고랑을 파놓은 듯했다. 어린 마르샤는 지금 오래된 성당의 그 시간의 어떤 흔적을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가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당을 지금 어린 마르셸이 구경하고 있는데 맨 위쪽에 이제 스테인드 글래스죠. 네, 채색유리에는 분홍빛 눈으로 뒤덮인 산기슭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고 아래쪽에 스테인드 글래스를 계속 보다 보니까 빛의 반짝임 때문인지 아니면 내 시선이 움직이면서 꺼졌다 켜졌다 하는 유리창을 통해 유동적이고 귀중한 불꽃을 이리저리 끌고 다녔기 때문인지 유리창은 잠시 후 공작고리처럼 변화무쌍한 광채를 띠며 전율하더니 어두운 바위 공룡 꼭대기에서 습기찬 벽을 따라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불꽃 모양의 환상적인 비로 물결쳤다. 이런 이렇게 질긴 문장들은 지금 작가가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113페이지 아래쪽에 두 개의 장식 융단이 에스더의 대관식을 묘사하고 있었는데 이 에스더는 여기 주석에 나오지만 그 페르시아의 왕인 크세르크세스의 네, 헤로도토스에도 나오고 영화 300에도 나오는 크세르크세스 왕의 이제 왕비가 된 유대 여왕인데 이제 이분이 이제 유대인들을 네, 풀어줬다 이런 전설이 있죠. 그 대관식을 묘사하고 있었는데 그 그림 속에 있는 인물이 크세르크세스 왕은 어떤 프랑스 왕의 얼굴이었고 또 에스더는 그 왕이 사랑하던 게르망트 가의 어떤 부인 모습이었다고 한다. 게르망트라는 이름이 슬쩍 등장했습니다. 115페이지 맨 위쪽에 가장 중요한 문장이 등장을 합니다. 성당에 관한. 성당은 말하자면 4차원 공간을 차지하는 건물로 4차원이란 바로 시간의 차원이다. 수세기에 걸쳐 이 기둥에서 저 기둥으로 이 재단에서 저 재단으로 단지 몇 미터의 거리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시대들을 통해 마침내 승리자가 된 내부를 펼쳐보였다. 그러니까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자기가 이런 성당, 오래된 성당 같은 글을 쓰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당은 공간이 이제 한정적인데 거기에 수백 년의 시간이 더해져서 하나의 또 다른 그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하나의 작품으로서. 그것처럼 프루스트가 자신의 작품도 그냥 어떤 글이 아니라 거기에 시간의 세례를 충분히 받은 글을 써서 그것이 이런 성당처럼 오래된 시간의 향기가 묻어나는 네, 그런 글을 쓰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성당 얘기가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가 되는 겁니다. 115페이지 아래쪽에 테오도르와 그의 여동생. 이게 테오도르 하게 되는데 테오도르가 잡화점 종업원이자 뭐 아무튼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은근히 끝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일기 들으셨던 분들은 테오도르의 여동생이 피트비스 부인의 시녀, 나중에 피트비스 부인의 그 마르셀이 환장해서 쫓아다니는 피트비스 부인의 시녀로 이제 변신하는 걸 볼 수 있겠죠. 116페이지 가시겠습니다. 콤브레 성당 후진 얘기, 그것은 너무도 조잡해서 예술적인 아름다움 뿐 아니라 종교적인 열정마저도 결여되어 있었다. 채색 유리창들은 지나치게 높은 곳에 뚫려 그 전체가 성당 벽이라기보다는 감옥 벽에 더 가까운 느낌이었다. 하지만 나중에 이런 장면을 보았을 때 아, 그만 나도 모르게 성당이다 라고 외쳤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봤던 뭐 보기 안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계속 추억 속에 남아있어서 예, 계속 각인이 돼 있었다 이런 얘기였고요. 117페이지 아래쪽에 이제 종탐 얘기가 나옵니다. 콤브레가 아직 우리 앞에 모습을 나타내기 전에 지평선 위로 그 잊을 수 없는 형상을 새기고 있는 생틸레르 종탑은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었다. 부활절 전 주일에 파리에서부터 우리를 데려다주는 기차를 타고 갈 때 종탑이 꼭대기 철제 수탁을 온 방향으로 돌리면서 하늘의 모든 고랑위를 차례차례로 미끄러지는 것이 보이면 아버지께서는 담요를 챙겨라 도착했다 라고 말씀하셨다. 아래쪽 118페이지 아래쪽에
산책에서 돌아올 때면 할머니께서는 나에게 종종 광장에서 걸음을 멈추고 종탑을 바라보라고 하셨다. 종탑 창문은 두 개씩 위아래로 나란히 나 있었는데 오로지 사람 얼굴에만 아름다움과 품위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정확하고도 독창적인 비율에 따라 배열되어 있었고 거기서부터 까마귀 떼가 규칙적인 간격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영상이 지원이 되죠. 119페이지 중간에 성당이 자신을 의식하고 개별적이고 책임감 있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것은 바로 종탑 덕분이었다. 바로 종탑이 성당을 대변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을에 종탑이 높은 게 하나 서 있으니까 그 종탑은 어디서나 보였겠죠. 그래서 120페이지 위쪽에 우리 마을의 모든 일, 모든 시간, 모든 관점의 형태를 주고 완성하고 축성하는 것은 바로 생틸레르 종탑이었다 하면서 종탑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121페이지 위쪽에 미사가 끝나자 우리는 테오도르네 가게에 가서 보통 때보다 더 큰 브리오슈빵을 갖다 달라고 했는데 그때 눈앞에 보이는 종탑은 축성받은 커다란 브리오슈빵처럼 노랗게 잘 구워진 모습으로 태양 껍질과 고무줄 수액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그 뾰족한 침으로 푸른 하늘을 찔러대고 있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보셨던 어떤 탑의 이미지를 한번 글로 묘사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런 글이 나오는지. 아래쪽에 종탑이 보이지 않는 성당 뒤쪽으로 장을 보러 갈 때조차도 모든 것은 여기저기 집들 사이로 쏟아있는 종탑을 중심으로 배열된 것처럼 보였다. 마을 어디에 가든 종탑이 보였다는 얘기 있죠. 123페이지로 가시겠습니다. 네, 위쪽에 그 어떤 것에도 콩브레 성당 뒷골목에서 본 종탑 모습에 대한 추억만큼 내 삶 깊숙한 부분을 지배하는 것도 없었다. 그래서 이 종탑을 묘사하고자 하는 욕구가 바로 네, 그 프루스트가 작가가 되고자 하는 욕구와 그 시기가 겹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근데 그 뒤쪽에 뒷부분에 나오는데 실제로 마르쉘이 그 묘사한 네, 종탑은 마르탱벨 종탑인데 헷갈려요. 네. 그리고 이제 종탑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본 모습이 나오고 아래쪽에 종탑은 예기치 않은 뾰족한 봉우리로 마을 집들을 불러내면서 마치 수많은 인간 속의 몸을 파묻어도 내가 결코 혼동하는 일이 없는 신의 손가락처럼 내 앞에 모습을 내밀었다. 이런 문장 하나하나를 지금 프루스트는 네, 클리셰를 피하면서 자기만의 표현을 네,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 종탑의 기억은 생생하게 남아있다. 124페이지 중간에 르그랑댕 씨 나옵니다. 르그랑댕 씨는 과학자이면서 유명한 작가인 그런 사람인데 125페이지에 르그랑댕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키 크고 멋있는 풍채, 긴 금빛 코수염에 섬세하고 생각에 잠긴 얼굴, 공허한 푸른 시선과 세련되고 예의 바른 르그랑댕 씨는 또한 우리가 일찍이 들어본 적 없는 달변가로서 언제나 그를 본보기로 삼는 우리 가족들 눈에는 인생을 가장 고상하고 가장 우아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엘리트의 전형이었다. 하지만 이 르그랑댕은 이제 이 책 초반부에 어떤 스노비즘, 그러니까 그 속물근성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대표를 하냐면 르그랑댕 씨는 계속해서 어떤 귀족들을 되게 비판하고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근데 사실은 속으로는 귀족들과 친해지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감추는 그런 속물로 등장하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문학적인 소양이 뛰어나서 12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여기 커다란 하늘 조각처럼 정작 필요한 건 하나도 없고 말입니다. 어린 친구, 언제나 그대 인생 위에 한 조각 하늘을 간직하게나. 이런 말은 또 되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가시면 네, 웰랄리가 나옵니다. 네, 그 프랑스와즈의 경쟁자인데 이분도 하녀였는데 이제 주인이 죽고 그 은퇴해서 성당 옆에 방을 얻어 살았는데 시간이 남을 때는 이제 레오니 아주머니처럼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서 네, 미사나 그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주는 일들을 전해주곤 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레오니 아주머니 입장에서도 웰랄리가 찾아오는 것은 되게 반가운 일이었다 이런 얘기 나오고 128페이지에 그 레오니 아주머니처럼 예민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아, 운동을 하세요 잘 먹고 운동을 하세요 이런 사람들도 싫어했고 아 정말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군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싫어했는데 웰랄리는 레오니 아주머니의 비위를 굉장히 잘 맞췄다는 거죠. 그러니까 129페이지 가시면 그러니까 난 이제 끝이라네 내 가련한 웰랄리라고 레오니 아주머니가 얘기하면 웰랄리는 옥타브 마님, 마님처럼 자신의 병을 잘하는 사람은 100살까지도 간대요. 여러분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레오니 아주머니의 비위를 굉장히 잘 맞춰서 네, 그 프랑스와즈와 강력한 경쟁관계가 됩니다.
131페이지에는 이제 프랑스와즈가 차린 그 레오니 아주머니 댁에서의 점심 식사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아, 저는 이제 미치도록 제 좋아하는 문장들입니다. 가게 주인이 신선하다고 보증한 넙치가 나오면, 다음으로 루생 빌르팽 시장에서 프랑스와즈가 좋은 칠면조를 발견했기 때문에 칠면조 요리가 나오고, 아직 우리에게 이와 같은 요리법을 보인 적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본 아티초코를 곁들인 사골 요리가 나오고, 바깥 공기를 쐬고 나면 배가 고파져서 저녁 식사까지 아직도 7시간이나 소화할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양갈비 구이가 나오고, 변화를 주기 위해 시금치 요리가 나오고, 내가 전에 아주 좋아했다고 크림치즈가 나오고, 뭔가 그 프랑스와즈가 계속해서 그 시골 음식들을 내는 그런 모습이 너무 묘사가 좋죠. 아래쪽에 근데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난 그만 먹을래요. 더 이상 못 먹겠어요. 라고 말하면서 맛보기를 거부한다면 그런 사람은 화가로부터 그림 한 폭을 선물로 받고 오직 화가의 의도와 서명만이 가치가 있는데도 무게와 재료만을 따지는 천박한 사람의 수준까지 당장 떨어지고 말았을 것이다. 게다가 접시에 소스를 단 한 방울이라도 남기기라도 한다면 곡이 끝나기도 전에 작곡가의 코앞에서 일어서는 것과 똑같은 무례를 범하는 꼴이 되었을 것이다. 지금 그 풍족한 식사와 거기에 또 그 프랑스와즈의 성격까지 함께 네, 묘사해주고 있죠. 이제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눈치를 보고 야 너는 이제 나가라. 그러니까 네 방으로 올라가라. 하지만 식탁에서 일어나자마자 바로 책을 읽지 말고 잠깐 동안이라도 바깥 공기를 쐬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프루스트는 마르쉐는 자기 자신의 자랑을 잘 안 하는데 마르쉐는 굉장히 공부도 잘했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책 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정원 한 구석 라일락 그늘 아래 등받이 없는 벤치에 가서 앉았는데 이게 마르쉐의 지정석이죠. 아래쪽에 말이 좀 돕니다. 문장이. 예전에는 작은 신전을 둘러싸니 축성된 숲에서 그렇게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 아돌퍼 작은 할아버지가 쓰던 1층의 작은 휴게실로 들어갔는데 그러나 몇 해 전부터 이제 나는 더 이상 아돌퍼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 마르쉐의 잘못으로 이제 마르쉐 부모님하고 아돌프 할아버지 사이에 이제 분란이 생긴 거죠. 네, 얘기가 돌아갑니다. 파리에서는 한 달에 한두 번 부모님께서는 나를 아돌프 할아버지 댁에 방문하도록 했는데 근데 134페이지 아래쪽에 그때 당시에 이제 마르쉐의 연극에 사랑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아직 부모님이 마르쉐의 연극을 보는 걸 허락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마르쉐는 이제 그 연극을 상상만 하는 거죠. 어떻게 상상을 했냐면 135페이지에 가시면 그 연극 포스터들을 거리에 붙어있는 연극 포스터들을 보면서 그걸 가지고 연극의 내용을 막 상상하는 거죠. 포스터가 시니피앙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막 환상을 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135페이지 아래쪽에 드디어 부모님께서 나의 첫 번째 극장 방문으로 이 두 연극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므로 나는 이 연극 제목에서 저 연극 제목으로 번갈아가며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연구했다. 근데 아는 게 제목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연극에 대한 정보를 더 하나라도 얻고 싶었던 거죠. 136페이지 가시면 막 그 배우들에 대한 순위표를 달러 외울 정도였다고 하고 137페이지 아래쪽에 유명한 여배우들 사라 베르나르, 라 베르마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린 그림 중에 이제 사진, 그 사진이 사라 베르나르고 여기서 이 책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배우는 라 베르마인데 라 베르마는 이제 창조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라 베르마는 사라 베르나르를 바탕으로 프루스트가 창조한 인물입니다. 그 두 사람을 나란히 썼죠. 우린 이 책에서 계속 라 베르마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돌프 할아버지는 그런 배우들이나 화류계 여자들을 많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마르쉐이 방문하는 날에는 그런 여자들을 만나지 않았는데 마르쉐이 할아버지가 여배우들을 많이 아니까 그 자기가 방문하는 날이 아닌 다른 날 쳐들어가면 할아버지를 통해 여배우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르쉐이 굉장히 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날 방문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랬는데 이제 하인들이 난처하고 139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막상 갔더니 정말로 앞에 그 어떤 분홍빛 실크 드레스를 입고 커다란 진주 목걸이를 한 젊은 여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마르쉐는 이제 신나는 거죠. 이 사람은 네, 스완의 부인인 오데트입니다. 140페이지 가시겠습니다. 네, 어머니와 많이 닮았네요. 그러니까 오데트는 이제 그 마르쉐의 엄마 사진을 본 거죠.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스완이 오데트랑 결혼한 다음에 스완이 지금 마르쉐의 가족한테 오데트를 인사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약간 지금 시차가 있는데 작가가 헷갈린 건지 번역가가 헷갈린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맞다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데트는 스완이랑 결혼한 지 10여 년이 지난 후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리고 또 오데트는 심지어 마르쇄의 첫사랑인 질베르트의 엄마기도 하죠. 아래쪽에 140페이지 아래쪽에. 근데 마르쇄는 실망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떤 꿈속의 여인이라고 생각했던 여인이 막상 만나보니까 그냥 뭐 집안에서 만났던 다른 예쁜 여자들이나 뭐 그 사촌들 하고 별로 다르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141페이지에 가시면 내가 여배우의 사진을 볼 때 찬미하던 그런 연극적인 모습이나 그녀의 생활에 어울리는 악마 같은 표정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린 사라 베르나르의 사진이 그런 식으로 연출된 사진이죠. 근데 그런 걸 마르쉐는 기대했는데 너무 평범한 사람이 앉아있으니까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품고 실망을 하는 것은 이 작품의 기본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저 여자에게 마차와 저택과 보석류를 대준다는 백만장자가 어떻게 이처럼 소박하며 단정한 여자를 위해 재산을 탕진하면서까지 좋아할 수 있는지 정말 이상했다. 근데 그렇게 재산을 탕진하는 분이 수완이죠. 143페이지로 가시겠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얘야 이제 갈 시간이 됐다 그랬는데 이제 마르셀이 일어나니까 이제 오데트가 손을 내미니까 이제 마르셀이 망설이다가 이제 키스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데트가 영국식 억양을 씁니다. 우리 이웃인 영국식으로 말해보자면 네, a cup of tea 마시러 우리 집에 오지 않겠어요. 근데 오데트는 영어를 많이 씁니다. 네, 영어를 많이 쓰는데 약간 재수없기도 하지만 이것에는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등장하는 그 어떤 인물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다 뒤집히기 때문에. 네, 오데트가 영어를 자주 쓰는 그 사연은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연이기도 합니다. 144페이지 아래쪽에 가시면 마르셀은 이때부터 만나는 모든 여성과 사랑에 빠지는 네, 그 병에 걸리기 시작하는데 분홍빛 드레스 여인에 대한 사랑으로 정신이 없던 나는 담배 냄새가 나는 할아버지 뺨에 미친 듯이 키스를 해댔다. 신난 거죠. 근데 145페이지 가시면 이제 할아버지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부모님한테는 오늘 만남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부탁을 했는데 마르셀이 너무 신나가지고 부모님한테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네, 생각이 없는 아이죠. 146페이지 가시면 그래서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아돌프 할아버지와 심하게 다투었고 나는 그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게 되었다. 그런데다가 심지어 며칠 후 거리에서 마차를 타고 지나간 할아버지를 보았을 때 마르셀이 외면해버리죠. 그것 때문에 이제 할아버지는 그러니까 마르셀의 부모님을 용서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문이 담긴 아돌프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지 않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부엌하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엌하녀가 147페이지 가시면 우리가 아스파라거스를 많이 먹던 그해 언제나 껍질을 벗기는 일을 도맡아 했던 부엌하녀는 우리가 부활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임신한 지 꽤 되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다. 수완이 그 부엌하녀에 대해서 지오토의 자비는 요즘 어떻게 지내는가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린 그림 중에 네, 자신의 심장을 신에게 바치는 그 여자의 모습을 보면 배가 좀 불룩하죠. 그 수완은 그 너무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상의 모든 것을 다 예술에 비유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임신한 부엌하녀도 수완의 눈에는 네, 그런 네, 지오토의 네, 그림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외모까지 네, 비슷했다는 얘기죠. 148페이지 아래쪽에 근데 마르셸이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건데 수아는 여행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예술 작품들을 찍은 사진 같은 것들을 마르셸한테 어릴 때 선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마르셸은 어린 나이부터 수완이나 할머니를 통해서 예술에 계속 직접적으로 노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완도 마르셸의 예술의 스승일 수 있는 겁니다. 148페이지 아래쪽에 그 그림 보시면 그녀는 하느님에게 자신의 타오르는 심장을 내밀고 있죠. 근데 그게 마르셸의 여러분도 그림 보셨지만 그렇게 아름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르셸 눈에는 그 모습은 마치 부엌하녀가 아래층 창문에서 병따개를 달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지하실 환기창 너머로 그것을 건네주는 것처럼 보였다. 제 눈에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선망의 여인상은 좀 더 선망에 가까운 표현을 보여주었을 것이다. 그 제가 올려드린 그림 중에 입에 뱀 물고 있는 사람이 선망입니다. 전혀 선망처럼 보이지 않죠. 149페이지 가시면 위쪽에 온통 입술 움직임에만 쏠려 선망하는 생각 같은 것은 할 틈조차 없었다. 그렇죠. 그래서 마르셸이 어떤 뭐 자비에는 자비가 없었고 선망에는 선망이 없었고 정의는 그거죠. 네. 다른 그림, 콩브레 성당 미사에서 만날 수 있는 독실하지만 메마른 몇몇 부르주아 요조숙녀들과 흡사했다. 이것은, 이 문장은 아까 연극 얘기와도 같은 맥락인데, 그러니까 마르셸은
대가의 작품이라면 뭔가 이 정도는 되어야 하는 어떤 그 환상이 있었는데 막상 지오토의 작품을 만나니까 자신의 어떤 기대와는 전혀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데 149페이지 아래쪽에 중요한 문장이 나오죠. 하지만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나는 벽화에 놀라운 기이함과 특이한 아름다움은 바로 그 그림에서 커다란 자리를 차지하는 상징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지오토의 작품이 가진 그 아름다움의 본질은 다른 데 있었다라는 거죠. 어렸을 땐 몰랐다. 150페이지 아래쪽에 가시면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성스러운 자비의 화신들을 만나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은 대개 바쁜 외과 의사처럼 쾌활하고 긍정적이며 무관심하고 퉁명스러웠다. 실제로 정말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환상과 실제의 차이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151페이지 가시면 드디어 독서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책한 권을 손에 들고 침대에 누웠다. 네, 이 문장을 제가 발라드리겠습니다. 네, 오후에 햇살이 비추고 있고요. 네, 밖에 거리에서는 망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여름이니까 파리떼가 웅웅거리고 있었고, 이 파리떼의 웅웅거리는 소리가 마르셀에게는 음악으로 들렸습니다. 아래쪽에 화창한 날씨에 태어난 화창한 날씨와 더불어서만 다시 태어나는 이 음악은 그런 나날의 본질을 함유하면서 우리 기억 속에 그 이미지를 일깨우는 동시에 그런 나날이 돌아왔다는 것을, 실제로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즉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음을 확인해 준다. 네, 연결이 되시죠? 152페이지 중간에 할머니는 더운 날씨니까 뭐 비가 오면 이제 마르셀한테 외출을 하라고 이제 간곡히 빌었는데 마르셀은 독서를 멈추고 싶지 않아서 네, 아까 그 자리 마로니에 나무 그늘 아래 천덮개를 씌워놓은 버드나무 의자에 들어가 앉았는데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손님들이 찾아와도 눈에 띄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서에서 제가 정리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마르셀이 독서를 하는 이유는 독서에 빠진 이유는 책의 어떤 철학적인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욕구가 굉장히 강했다, 마르셀은. 그래서 마르셀은 하루 종일 책을 봤다. 그러니까 책에 담겨 있는 철학적인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욕구 때문에 책에 빠져 있었다라고 지금 이 문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음악 소리가 조금 커졌는데 쇼팽입니다. 153페이지 아래쪽에 그 무렵 나는 내가 반쯤은 예감하고 반쯤은 이해할 수 없는 진리와 아름다움의 비밀을 선생님과 친구들은 안다고 생각했고 또그 비밀을 알아내는 것이 내 사유에 막연하지만 변함없는 목표이기도 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장인데 이것을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어떤 다른 사람이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 이제 팔루스라고 하는데 이제 네, 정신분석학 용어죠. 라캉의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팔루스를 좀 야하게 얘기를 했고 팔루스가 원래 남성의 성기라는 말인데 라캉은 다르게 해석을 했는데 나도 그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누군가 다른 사람이 갖고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팔루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욕망을 끊임없이 이제 불러일으키는 어떤 그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책에 빠져들었던 이유가 뭔가 책 속에는 우주의 비밀이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한 20대 초반까지도. 네. 왜냐하면 위대한 작품 속에는 위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을 테니까. 그래서 위대한 그 어떤 우주의 비밀을 제가 알아내려고 열심히 책을 보다 보니까, 네. 책을 많이 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154페이지 가시면 이제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그 감정이입을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네, 일기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좀 이따 제가 퀴즈가 나갑니다. 돌발 퀴즈. 155페이지 가시면 소설가는 한 시간 동안 모든 가능한 행복과 불행을 우리 마음속에서 폭발시키는데 실제 삶에서라면 그중 몇 개를 아는데도 몇 년이 걸리는 그런 일들이 소설 속에서는 한 시간 만에 다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고요. 155페이지 아래쪽에 퀴즈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그 두해 여름 동안 당시 읽던 책 덕분에 콩불의 정원의 더위 속에서 강물이 흐르는 산악지방에 대한 향수를 품게 되었다. 그곳에서는 제재소가 많았던지 나무 조각들이 물냉이 덤불 아래서 썩어가고 멀지 않은 곳 낮은 벽에는 보라색 꽃과 불구스름한 꽃송이들이 기어 올라가고 있었다. 네, 지금 마르셀이 읽고 있는 소설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일기분들은 여기서 네, 아는 척 하시면은 네, 안 되시고 네. 네, 스탕달의 적과 흑입니다. 네, 거기에 이런 문장이 되게 멋있어요. 그 배경이 거기도 시골 마을인데 그 산악지방에서 그 제재소가 많고 골짜기에 막 나무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156페이지 가시면 이제 소설에 등장하는 장소에도 관심이 많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157페이지 아래쪽에 독서 외에도 이제 즐거움이 있었는데
편히 앉아있는 즐거움, 신선한 공기 냄새를 맡는 즐거움, 방문객에게 방해받지 않는 그런 즐거움들이 있었다 나오고요. 158페이지 가시면 독서할 때는 시간이 정말 빨리 흘렀다. 그래서 아래쪽에 정리하는 문장이 좀 길게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깊은 잠과 마찬가지로 마술적인 독서의 이점은 환각에 사로잡힌 내 귀를 속이고 고요라는 창공의 표면에서 금빛종을 지어버린다는 데 있다. 콤브레 정원의 마로니의 그늘에서 보낸 화창한 일요일 오후들이여. 내가 그대들을 생각할 때면 그대들은 내 개인적인 삶의 보잘것없는 사건들을 정성스럽게 비워버리고 대신에 흐르는 물로 적셔진 고장의 낯선 모험과 열망으로 바꾸어 놓았던 그때의 삶을 여전히 환기하고 또 실제로 그 삶을 담고 있도다. 내가 독서를 계속해 나가고 한낮에 더위가 가시는 동안 그대들은 조금씩 그 삶을 에워싸면서 무성한 나뭇가지 사이로 서서히 연속적으로 변해가는 그대들의 고요하고도 향기롭고 투명하게 울려 퍼지는 시간의 크리스털 안에 그 삶을 가두어 놓았도다. 네, 독서는 이 문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이제 마을을 행진한 얘기가 나오고 프랑스와즈가 이제 불쌍한 아이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161페이지 가시면 그래서 군인들이 행진이 끝나고 네, 역시 이제 시골 마을에 어떤 동요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군인들의 행진이 끝나고 프랑스와즈는 서둘러 레오니 아주머니에게로 돌아갔고 나는 책으로 돌아갔고 하인들은 문 앞에 다시 앉아 병사들이 일으킨 먼지와 감동이 가라앉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군인들 왔다 갔다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런 날들을 제외하면 평소에는 반대로 조용히 책을 읽을 수 있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조금 아래쪽에 베르고트 얘기 나오죠. 내가 처음으로 베르고트 이야기를 들은 것은 나보다 나이 많은 학교 친구로 평소에 내가 감탄에 마지 않았던 블로크를 통해서였다. 근데 블로크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블로크는 그 마르셸보다 나이가 몇 살 많은 학교 친구인데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블로크는 앞으로 굉장히 부정적이고 건방지고 허세가 심한 그런 유대인을 상징하는 인물로 등장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작가의 의도가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의 입장에서 굉장히 좀 그 건방진 유대인을 관찰하는 네, 관찰하는 그런 모습을 네, 보시게 될 겁니다. 그게 블로크가 그런 건방진 유대인을 상징하는 인물이고요. 근데 블로크가 그 그리스 고전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리스 고전을 좋아해서 그리스 고전을 많이 인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163페이지 아래쪽에 가시면 그러니까 베르고트에 대해 이렇게 소개를 하죠. 아폴론을 걸고 맹세하지만 존경하는 선생, 자네는 올림포스의 신주를 마시는 기쁨을 맛볼 거야 라고 네, 블로크가 베르고트를 소개하는 그러니까 블로크는 계속해서 그리스 고전의 문장들을 이용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64페이지 가실게요. 뒤쪽에 그가 아름다운 시란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을수록 더욱 아름답다고 했을 때 그 말이 내 마음에 불러일으킨 혼란을 진정시킬 수 없었다. 근데 이 얘기는 쇼펜하우어가 한 얘긴데 블로크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정말 진정한 예술은 그 어떤 것도 담고 있지 않다라는 그 얘기를 뭐 쇼펜하우어만 한 게 아니라 쇼펜하우어가 정리를 한 거죠. 그걸 지금 블로크가 전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은 마르셸은 예술 작품이라는 게 뭔가 커다란 교훈이나 그 우주의 진리가 담겨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블로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르셸이 되게 놀랐고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집에서 블로크는 처음에는 이제 유대인이라는 것과 상관없이 마르셸의 집에서 환영을 받았는데 근데 이상한 이제 행동들 때문에 결국은 이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됐는데. 근데 마르셸은 그 보면은 계속해서 보시게 되겠지만 마르셸은 호불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약간 이상한 사람을 만나면 마르셸은 더 좋아요. 왜냐하면 작가로서의 어떤 관찰에 대한 그 본능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블로크도 마르셸이 계속해서 관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166페이지 가시겠습니다. 그 블로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비옷을 입고 어느 날 와가지고 아버지가
네, 뭐 비가 왔나? 이렇게 물으니까 비가 왔는지 어떤지는 절대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군요. 제가 단연코 물리적인 우연성 밖에서 살다 보니 제 감각은 그 물리적인 우연성을 저에게 통고하는 수고를 하지 않는군요. 이렇게 대답을 해서 아버지가 아니 이 불쌍한 아들아 내 친구란 아이는 정말 멍청하구나 하고 아버지는 블로크가 떠나자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마르셀 아버지는 굉장히 또 날씨에 예민하신 분인데 블로크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더 기분이 나쁜 거죠. 167페이지 가시면 이제 할머니도 블로크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는데 그 이제 점심 식사 후에 할머니께서 몸이 좀 불편하다고 말씀하시자 그가 오열을 억누르며 눈물을 닦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감정적이죠. 근데 할머니는 그것이 어떻게 진심에서 우러나온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느냐 날 알지도 못하는데 아니면 미쳤던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감정적이고 굉장히 좀 허세가 강한 이런 행동을 하는데 이렇게 묘사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블로크라는 사람을 함부로 단정 지으면 안 되는 게 이분은 나중에 실제로 정말 위대한 네, 극작가가 되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작품에 등장하는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분 편견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지금은 한참 동안 이제 블로크를 깔 겁니다. 그 다음에 흙탕물 투성이로 나타나서 식사 시간에 뭐 1시간 30분 늦게 나타나서 네, 저는 대기 변동이나 관습적인 시간의 구분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마르셀레 집에서는 이제 블로크라는 친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이 168페이지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마르셀 가족은 뭐 나머지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감정에 휘말리는 사람들보다는 예의를 지키는 사람을 더 좋아하죠. 뭐 대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어느 날 갑자기 나에 대해 다정한 생각을 품게 되었다고 해서 불쑥 과일 바구니를 보내오는 친구가 아니라 우정의 의무와 요구 사이에서 상상력과 감수성의 충동적인 움직임으로 올바른 저울을 내 쪽으로 기울일 수 없다고 해서 내게 해로운 쪽으로 왜곡하지 않는 그런 친구를 더 원했다. 네, 이 얘기가 그 얘기고요. 그러면서 고모 할머니의 예를 들죠. 할머니가 예전부터 그 조카 딸과 그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유산을 물려주기로 한 유언장은 바꾸지 않았다. 근데 마르셀레 가족이 생각하는 그런 예의는 이런 거였다는 거죠. 그렇지만 마르셀은 블로크를 좋아했다. 그러니까 마르셀은 좀 독특한 인물을 굉장히 관찰하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제 못된 걸 하나 배웠는데 168페이지 아래쪽에 그는 여자랑 모두 사랑 타령밖에 하지 않으며 사랑에 저항하던 여자들도 결국은 다 넘어가기 마련이라고 가르쳐주고 나서는 이 얘기는 훗날 내 삶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보시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 삶을 행복하게 나중에는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블로크가 이제 우리 고모 할머니가 아주 파란만장한 젊은 시절을 보냈고 또 공개적으로 남자에게 얹혀 사는 첩이었다고 단언한 다음에 이제 쫓겨났다 마르셀레 집에서. 하지만 그가 베르고트에 대해서 한 말은 진실이었다. 블로크 소개가 끝났고 이제 베르고트로 넘어갑니다. 이제 베르고트를 처음엔 몰랐는데 읽기 시작하니까 한번 그의 소설을 읽기 시작하면 손에서 놓을 수 없었지만 마치 연애 초기에 매일같이 여인을 만나러 가면서도 단지 모임이나 오락거리의 즐거움에 이끌려가는 것이라고 믿는 것처럼 나는 단지 이야기 주제에만 흥미를 느낀다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감추어진 조화의 물결이나 내적인 서곡 같은 것이 그의 문체를 들어올리는 어떤 순간에 그가 드문 표현을 거의 고풍스러운 표현을 즐겨 쓴다는 것을 인지했다. 이게 지금 프루스트의 작품 세계와 그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건데 예를 들면 뭐 삶의 헛된 꿈, 아름다운 표면에 한없는 분출, 이해하고 사랑한다는 감미로운 불모의 고뇌, 불모의 고뇌 뭐 이런 문장들이 그 마르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다는 얘기고 170페이지 가시면 이런 문장들을 만났을 때 마치 이미지들이 하프의 노래를 일깨우고 솟아오르게 하여 그 노래에 뭔가 숭고한 것을 덧붙이는 듯 했다. 그러니까 지금 프루스트가 그 베르고트에게서 직접적으로 받은 영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170페이지 아래쪽에 베르고트의 모든 저술에 공통되는 그의 관념적인 단락을 대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으며 모든 유사한 구절들이 그 단락과 혼동되면서 일종의 두께와 부피를 갖춰 내 인식이 확대되어가는 느낌이었다. 지금 이 설명들은 다 지금 이 책에 적용된 이야기들이죠. 171페이지 가시면 베르고트는 이미 이제 당시에 꽤 인기 있는 작가였는데 그가 인기 있었던 이유가 중간에 그러니까 음악적인 흐름, 고풍스러운 표현들 그리고 아주 간단하고 흔한 표현일지라도 그것이 조망되는 위치 때문에 작가 특유의 취향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들이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슬픈 대목에서의 어떤 서두름이나 거의 쉰 듯한 억양 같은 것이 있었다. 요 슬픈 대목에서의 어떤 서두름이나 거의 쉰 듯한 억양 같은 그런 문장들을 제가 이 책에서 정말 좋아합니다. 172페이지 가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긴 호흡의 내적 표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이 책이랑 연관되는 거니까 나는 그 문단을 거의 외우고 있었는데 그가 이야기 원래 줄거리로 되돌아가면 실망하기까지 했다. 지금 이 책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죠. 이야기의 줄거리가 있다가 네 갑자기 긴 묘사가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그게 누구한테서 영향을 받았는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게 감추어져 있던 아름다움들 예컨대 소나무 숲이나 우바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 아탈리 또는 페드르에 대해 말할 때마다 그는 그것을 이미지로 폭발시켜 내게로까지 전해줬다. 페드르는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마르쉐리 베르고트의 책에서 느낀 것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책이라는 게 되게 재밌죠. 그래서 마르쉐리는 결국 어린 나이에 베르고트의 작품을 통해 비로소 이제 예술에 대한 눈을 떴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책을 통해서 예술에 대한 눈을 떴죠. 막 갖다 붙이겠습니다. 아래쪽에 어쩌다가 그의 이런저런 책에서 우연히 내가 품고 있던 생각을 발견하면 우리도 착하신 하느님께서 그 생각을 내게 돌려주며 적절하고 아름답다고 선언하는 것만 같아 가슴이 설레었다. 그 다음에 173페이지 위쪽에 훗날 내가 책 한 권을 쓰기 시작했을 때조차도 몇몇 문장의 질이 계속해서 글을 쓰겠다는 결심을 하게 할 만큼 충분치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면 내 글이 마음에 안 들 때면 나는 베르고트의 작품에서 내가 쓰려고 하는 것과 유사한 문장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문장을 즐기는 것은 단지 그의 작품을 읽는 순간뿐이었다. 왜냐하면 나중에 나 자신이 직접 그 문장들을 써 나가면서부터는 내 생각이 지각한 것을 정확히 반영하는 데에만 담게 하는 데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내가 쓰는 것이 과연 내 마음에 드는지 어떤지는 모를 시간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베르고트의 영향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베르고트에서 분리되어서 프루스트라는 작가가 탄생하는 지금 그 핵심적인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배에게 영향을 받았지만 청출어람이 되는 과정을 굉장히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프루스트는 자기가 느낀 것을 자기가 본 대로 느낀 대로 들은 대로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내 글이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프루스트의 글과 프루스트가 실제로 작업한 의도는 정말 다르잖아요. 네.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174페이지 가시죠. 근데 어쨌든 이제 베르고트하고 자기 생각이 비슷하다고 느낄 때는 갑자기 나는 내 소박한 삶과 진실의 왕국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며 어떤 점에서는 서로 일치하기조차 한다는 생각이 들어 마치 되찾은 아버지 품에 안기듯이 작가가 쓴 책의 페이지 위에 신뢰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내 생각이 작가의 생각과 같아. 당연히 이런 감동을 받겠죠. 그리고 환상이 시작됩니다. 베르고트에 대한 베르고트의 책을 읽으면서 나는 그가 아마도 자식을 잃은 슬픔에서 영영 헤어나오지 못하는 나약하고 시리에 빠진 노인일 거라고 상상했다. 베르고트라는 작가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마르쉘은 베르고트의 글을 통해 베르고트라는 작가의 실제 외향을 이제 상상하고 환상을 품죠.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베르고트를 실제로 만났을 때 마르쉘이 그 느끼는 차이가 나중에 나올 겁니다. 175페이지 가시면 어느 일요일 정원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부모님을 찾아오신 수환 때문에 독서가 중단되었다. 아, 베르고트로군. 누가 자네에게 베르고트의 책을 알려주었는가? 하면서 이제 블로크라고 대답을 하니까 벨리니가 그린 무함마드 2세의 초상화 닮은 친구 말이지. 네, 제가 올려드린 이미지 속에 있는 사람이죠. 흰 눈썹하며 똑같이 구부러진 코며 똑같이 튀어나온 광대뼈며 턱수염만 기르며 똑같은 사람이었을 텐데. 그러니까 수환은 모든 인물을 다 예술작품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수환의 그런 독특한 모습들을 계속 보실 수 있고 그러면서 수환이 맨 아랫줄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난 그분을 잘 안 해. 지금 읽는 것의 책의 첫머리에 그분이 글 한마디를 써주기 원한다면 내가 부탁해 줄 수 있네. 그 제가 시니피앙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니피앙의 연쇄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건데 베르고트라는 이제 시니피앙이 생겼고 그것이 수환을 통해서 지금 확장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베르고트에 대해서 생긴 그런 시니피앙이 지금 수환한테도 그게 또 옮아가는 거고 다음 페이지에서 네 그분이 어떤 배우를 좋아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하면서 라베르마에게로 옮아가고 그러니까 시니피앙의 연쇄가 일어나고 있죠. 베르고트, 수환, 라베르마 네 그래서 이제 페드르라는 이제 제목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이제 페드르에 대해서 또한 또 이 연쇄에 의해서 마르쉐르는 당연히 환상을 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76페이지 아래쪽에 수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 베르마의 낭송은 자네에게 어떤 걸작 못지않은 고상한 견해를 줄 걸세. 이런 부분들이 수환이 어린 마르쉐에게 지금 예술적으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177페이지에 스완의 말투가 좀 이상하다는 걸 마르셸이 눈치를 채는데, 그것은 스완이 사교계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교계 언어의 특징은 스완이 사교계 언어를 굉장히 잘 구사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뭔가 잘 아는 것이 등장했을 때는 이렇게 좀 약간 말꼬리를 흐려요. 좀 어눌하게 별거 아닌 듯이. 그러면서 대수롭지 않은 거 얘기가 나오면 막 목소리를 키우고, 굉장히 과장된 겸손의 형식에 들어간 그런, 그러니까 말투인데, 지금 어린 마르셸이 스완의 말투가 좀 이상한데 하면서 얼핏 거기서 이제 사교계의 어떤 그 향기를 느끼는 거죠. 178페이지 아래쪽에 가시면 이제 마르셸이 질문을 하는데, 베르고트의 작품 가운데 라 베르마에 대해 말한 책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라신에 관한 소책, 라신은 작가죠. 라신에 관한 소책자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절판됐는데, 이제 내가 베르고트가 매주 우리 집에 놀러 오니까 내가 부탁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내 딸의 가장 큰 친구다. 내 딸은 이제 질베르트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니피앙의 연쇄가 베르고트에서 그 스완을 거쳐서 라 베르마를 거쳐서 질베르트까지 떨어지는. 그러니까 마르셸에게는 이 기호들의 집합 자체가 이제 어떤 환상의 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계속 이제 3권에서 풀려지게 됩니다. 179페이지 가시면 이런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스완이 이제 그 매춘부와 결혼한 것 때문에 마르셸의 집에 찾아오지 못한 이유로 인해서 스완의 부인과 스완의 딸을 마르셸은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실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로만 전해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스완의 부인과 딸에 대한 환상이 더 커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180페이지 중간에 그래서, 네, 그러니까 시니피앙의 연쇄의 마무리에서 나는 그녀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보지도 않았는데. 왜냐하면 베르고트랑 친구니까. 네. 벌써 사랑에 빠진 거죠. 한 존재가,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미지의 삶에 참여하고 있어서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 미지의 삶 속으로 뚫고 들어가게 해줄 수 있다고 믿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랑이 생겨나기 위해 필요한 전부이며 사랑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다. 어떤 존재가, 내가 궁금해하는 존재가 그 포함되어 있는 그 세계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것. 네. 들어갈 수 있다고 믿게 하는 것이 사랑이고, 그러니까 반대로 스완은 오데트가 머물고 있는 그 공간에 자기가 들어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게 2권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질베르트 얘기가 시작되려고 하지만 아직은 아니죠. 네, 질베르트 얘기는 3권에 나올 거고, 다시 181페이지 레오니 아주머니 댁으로 돌아와서, 레오니 아주머니 풍경이죠. 조금 전 구필 부인이 우산도 들지 않고 샤토덩에서 맞춘 실크 원피스를 입고 지나가는 걸 보았다고 말했다. 그런데 프랑스와즈는 이제 아마도 182페이지 아래쪽에 요거가 좀 초반 1권에 등장하는 프루스트의 아주 독창적인 문체라서 이게 소나기를 묘사하는 글을 잘 보세요. 뭔가 유리창에 부딪히는 것 같은 작은 소리가 나더니 다음에는 위쪽 창문에서 모래 알갱이를 뿌리듯 가볍고 넓게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 그 소리가 퍼지고 고르게 되고 리듬을 타고 액체가 되고 울리고 술을 셀 수 없는 보편적인 음악이 되었다. 비었다. 자, 우리는 소설을 보면서 소나기가 내리는 장면을 묘사한 그 장면들을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뭐 대부분의 소설가들이 쓰니까. 대부분 어떻게 나가죠? 밖에서 큰 소리가 나더니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가죠. 그러니까 프루스트는 그런 천편일률적인 방법을 전부 거부하고 자기만의 방식을 전부 창조해내는데, 이게 거의 첫 번째 문장인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렸는데, 앞으로도 프루스트는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만의 표현을 만들어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183페이지 가시면 비가 오니까 이제 할머니는 외출을 하죠. 네. 그랬더니 레오니 아주머니가 할머니에 대해서 내가 늘 말했지만 그 사람 정신 상태는 보통 사람들하고는 달라. 하지만 그래도 지금 밖에 있는 게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인 게 천만다행이지. 네. 이런 할머니의 외출에 대한 레오니 아주머니의 평가가 있었고, 184페이지에 웰랄리를 좋아하는데 레오니 아주머니가 웰랄리가 왔는데 하필이면 주임신부가 오셔가지고 주임신부를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난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제 그 185페이지 가시면 이제 주임신부하고 레오니 아주머니하고 낡은 성당에 대한 대화를 쭉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186페이지 가시면 좀 암시적인 문장이 등장하는데, 예전에는 그 무덤이 성당 안에, 그 포석 안에,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은 성당 안에 그 묻히잖아요. 그런 걸, 근데 뭐 포석 하나를 바꾸려고 해도 이거는 브라방 옛백작인 게르망트 영주들의 묘석이다. 게르망트라는 이름이 튀어나왔죠. 그러니까 과거의 콩브레 지역은 게르망트 가문의 영지였기 때문에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신부님의 얘기, 중요한 얘기가 아래쪽에 나오죠. 그 영주들은 지금 게르망트 공작과 공작 부인의 직계 조상인 분들인데 공작 부인이 게르망트 가문 따님으로 자기 사촌과 결혼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게르망트 공작 부인은 마르셸이 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여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게르망트 공작 부인은 사촌인 게르망트 공작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슬쩍 흘려주고 있고 거기서 더 중요한 얘기가 할머니는 아무리 사람들이 게르망트 공작 부인이라고 말해도 빌파리지 부인의 친척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빌파리지 부인이 할머니 친구인데 그러니까 할머니는 아, 게르망트 공작이 빌파리지 부인의 친구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었다. 네, 맞습니다. 네, 게르망트 공작 부인을 빌파리지 부인이 친척이기도 하지만 빌파리지 부인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나도 한 번은 할머니 기숙사 친구가 빌파리지 부인입니다. 주누비에브 드 브라방의 후손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납득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과 한편이 되어 할머니를 공격한 적이 있었다. 지난번에 나온 그 주누비에브 드 브라방의 전설이 실제로 이제 게르망트 가문이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그 가문의 어떤 전설이었다. 지금 게르망트에 대한 암시를 계속 줬고 이것은 이제 5권, 6권에서 주로 나오게 될 거고 주임 신부님하고 이런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급 피곤해져가지고 아주머니가 피곤해하고 있는데 이제 신부님은 계속해서 성당의 역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에서 이제 뭐 그 종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나 우리 성당에서 누가 뭐래도 가장 신기한 것은 종탑에서 바라보는 전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굉장합니다. 하면서 오른쪽에 191페이지에 하지만 생틸레르 종탑에서 보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전 지역이 포착되는 그물망이라고나 할까요? 단지 물만은 구별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커다란 균열 같은 곳이 도시를 구획해서 마치 조각으로 잘렸지만 전체는 하나로 붙어있는 브리오슈빵 덩어리 같다고나 할까요? 저는 브리오슈빵이 뭔지 몰라서 저도 검색해서 이제 올려드렸습니다. 단톡방에.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감이 오시죠? 네. 그래서 주임 신부님 때문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주임 신부가 가시자마자 웰랄리 아주머니, 그러니까 그 레오니 아주머니가 웰랄리도 보냈는데 이제 웰랄리한테 이제 동전 하나를 주면서 이제 보냈는데 192페이지 가시면 프랑스와즈가 굉장히 그것도 견제를 하죠. 그러니까 그녀는 아주머니가 자기나 자기 자식들에게 주는 것은 모두 푼돈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주일마다 아주 은밀하게 자기도 보지 못하게 웰랄리의 손에 쥐어주는 작은 동전은 마치 배은망덕한 자에게 터무니없는 보물을 낭비하는 것으로 여겼다. 그러면서 프랑스와즈는 마치 레오니 아주머니의 재산을 자기 재산인 것처럼 생각했다. 그러니까 레오니 아주머니의 재산을 뺏겠다는 게 아니라 워낙 이제 충직한 네, 하인이다 보니까 네, 그 주인의 재산을 자기 재산처럼 생각했다는 얘기죠. 194페이지 아래쪽에 그래서 레오니 아주머니가 듣는 자리에서 프랑스와즈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첨꾼이란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환대하게 만들고 돈을 주워 모을지를 잘도 아는군요. 그렇지만 두고 보세요. 하느님께서 어느 날 그들을 벌 주실 테니까요. 경쟁 관계임을 암시하고 있고요. 195페이지에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죠. 네, 아주머니는 피곤해져가지고 대답조차 하지 않고 죽은 사람처럼 두 눈을 감고는 마지막인 듯한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프랑스와즈가 아래층에 내려가자마자 온 집안의 종이 요란하게 내보내렸고 아주머니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더니 소리를 질렀다. 구필 부인이 성채 거향 전에 미사에 도착했는지 어떤지 물어보는 걸 깜빡했네. 빨리 쫓아가 봐요. 하면서 아래쪽에 레오니 아주머니에게서 삶은 이렇게 늘 똑같이 흘러갔다. 그러면서 내 작은 일상의 반복이라고 불렀다고 하죠. 시골 풍경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이 일상은 네, 그에 딱 한 번 방해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196페이지입니다. 이제 부엌 하녀가 이제 출산이 닥쳐와가지고 산파를 부르러 프랑스와즈가 가가지고 레오니 아주머니가 이제 그 기댈 데가 없어가지고 되게 이제 불안해해서 어머니가 이제 마르셸 돌아 가보라고 했더니 레오니 아주머니가 이제 코를 골다가 네, 무서운 꿈을 꾸고 깼는데 197페이지 주님 찬미 받으소서 걱정거리라면 부엌 하녀가 해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막 내 불쌍한 옥타브가 부활하여 매일같이 나를 산책시키려는 꿈을 꿨습니다. 그러니까 악몽인 거죠. 그러니까 꿈속에서 남편이 되살아나가지고 산책하러 나가자고 네, 이런 얘기를 했던가 봅니다. 근데 이제 꿈에서 깨고 보니까 이제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면서 다시 잠들었다. 그러면서 아래쪽에 이제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토요일마다 조금 다른 일상이 펼쳐졌는데 그거는 프랑스와즈가 장을 보러 가는 것 때문에 점심 식사가 한 시간 땡겨져가지고 네, 토요일마다 조금 색다른 일상이 펼쳐졌다. 이것도 시골 생활에 되게 또 즐거운 그런 에피소드가 되겠죠. 그래서 뭐 오늘이 토요일이잖아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199페이지에 위쪽에 되게 멋진 문장이 나오는데 점심 식사 후에 태양은 오늘이 토요일이라는 걸 의식해서인지 저 끝에서 1시간 이상이나 노닥거렸다. 그러니까 점심을 빨리 먹어버렸으니까 태양이 당연히 평소 점심 때보다는 이제 덜 떠 있었겠죠. 이걸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한 것이고요. 200페이지 가시면 아까 단톡방에 이제 그 보영님이 올려주신 성모성월 행사가 여기서도 지금 네, 같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성모성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저녁 식사 후 외출을 했다. 때때로 우리는 뱅태효 씨를 만났다. 중요한 분입니다. 네, 작곡가입니다. 2권에서 아주 많이 등장할 분입니다. 그리고 성당에 갔을 때 내가 산사나무를 좋아하기 시작한 계기가 바로 이 성모성월이었다고 기억한다. 그러니까 재단 위를 비롯해서 5월이 그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린 꽃 기억하시죠? 5월이 이 성모성월 이때가 산사나무 꽃이 피어나는 때였나 봐요. 프랑스에서. 그래서 이제 그 성모성월 축제 때, 축일 때 그 성당을 산사나무 꽃으로 아주 화려하게 장식을 했고 그때 마르셀의 눈에 그 산사나무 꽃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그때부터 마르셀은 산사나무 꽃을 되게 좋아하게 되는데 역시 산사나무 꽃 또한 네, 끝까지 네, 이 책에 등장하게 될 예정입니다. 201페이지 중간에 가시면 네, 뱅태효 씨가 딸과 함께 우리 곁에 와서 앉았다. 좋은 가문 출신인 뱅태효 씨는 한때 할머니 여동생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기도 했는데 아내가 죽은 후에는 물려받은 유산으로 콩브레 근처에 응고하고 있어 우리 집에서도 자주 그들 초대했다. 뱅태유의 모델은 이제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유명한 사람은 이제 생상스를 모델로 했다고 하고 있고 뱅태유 씨의 특징은 검소하고 겸손하고 소심한 데다 딸을 매우 사랑합니다. 네, 그 특징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202페이지 아래쪽에 네, 그의 유일한 열정은 딸에 대한 것이었다. 딸은 남자아이처럼 아주 튼튼해 보였는데도 그는 늘 딸을 위해 신경을 쓰고 여분의 소를 준비해 두었다가 딸의 어깨에 걸쳐주곤 했는데 이런 아버지를 보면서 사람들은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다. 할머니께서는 얼굴이 죽은 깨투성이인 이 거친 아이의 시선에서 종종 부드럽고도 섬세하며 거의 수줍은 표현이 스쳐간다고 말씀하셨다. 이 할머니의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문장이 전부 복선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할머니의 표현, 거친 외모 안에 어떤 수줍은 네, 표현이 공존하고 있다는 게 굉장한 복선입니다. 203페이지 위쪽에 성당에서 나가려고 제단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나는 갑자기 산사나무 꽃에서 아몬드의 씁쓸하면서도 고소한 향기가 풍겨 나오는 것을 느꼈다. 산사나무 꽃의 냄새가 아몬드 향기처럼 역시 냄새는 어떤 비자발적 기억의 그 고리가 되죠. 그러면서 제단은 살아있는 곤충의 더듬이들이 방문하는 어느 시골 울타리인 듯 진동했다. 그 냄새를 통해 비로소 뭔가 그 뭐랄까 마르셀의 감정이 막 진동하기 시작했다 이런 문장을 쓰고 있는 거죠. 204페이지 드디어 산책 얘기가 나옵니다. 본격적인 산책은 다음 주에 나올 텐데 이제 오늘은 이제 연습이죠. 한편 내일은 일요일이고 지금 저녁 때예요. 우리는 대미사에 맞추어 일어나기만 하면 되었으므로 달이 밝고 날씨가 무덥기라도 하면 명예를 좋아하시는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상이 있는 곳으로까지 오랜 산책을 하게 하셨다. 그런데 그 어린 마르셀한테는 이 산책이 힘들었던 거예요. 아래쪽에 보시면 때로 우리는 구름다리까지 가곤 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이 긴 돌의 보폭은 나에게 문명세계 밖으로의 추방과 절망을 상기시켜 주었다. 이런 문장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이 돌다리가 있는데 그 돌, 그 바닥에 있는 돌의 크기가 어린아이한테는 굉장히 커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마르셀이 저는 이 작가가 어떤 나이에 대한 글을 쓸 때 그 나이로 돌아가서 이렇게 묘사를 해주는 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205페이지 가시면 위쪽에 어쨌든 힘드니까 나는 다리를 질질 끌며 졸음으로 쓰러질 것 같았다. 중간에 갑자기 아버지께서 우리 보고 걸음을 멈추라고 하더니 어머니께 물으셨다. 여기가 어디요? 어머니는 걷는데 지쳤지만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상냥한 어조로 고백하셨다. 근데 아버지가 가르치니까 우리들 앞에 우뚝 선 우리 집 정원의 작은 뒷문을 가르쳤는데 결국은 이제 삥 돌아서 뒷문으로 온 거죠. 네. 그래서 뒷문이 이제 왜 왔다는 걸 알게 되니까 아주 중요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그 순간부터는 한 발짝도 걷지 않아도 되었다. 오래전부터 내 행동에 의식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 정원에서는 땅이 대신 걸어주었기 때문이다. 습관이 날 품에 안고는 아기처럼 침대까지 옮겨다 주었다. 이제 습관이 안고 가진 않았을 거잖아요. 근데 워낙 익숙한 곳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침대까지 가는 것은 마치 습관에게 안겨가는 것처럼 편안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책에서는 계속해서 습관이라는 그 표현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습관의 용도는 이런 식인 거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는 우리도 이 책을 읽는 것에 습관을 들이면, 네, 책이 우리를 아기처럼 네, 침대까지 안아다 줄 수 있다. 아직 저는 그 경지에는 못 갔지만 여러분들은 가실 수 있다. 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레오니 아주머니 얘기가 나옵니다. 워낙 근데 단조로운 일상을 즐기지만 속으로는 변화를 바라는 거죠. 207페이지 아래쪽에 만약 집에 불이나, 그러니까 다 죽고 자기만 살아남는다면, 네, 그런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뭐, 그러니까 자기만 안전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208페이지 가시면 중간에 상상 속에서 뭔가를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냈는데, 뭐 이를테면 프랑스와즈가 돈을 훔치는 장면을 뭐, 네, 뭐 현장에서 붙잡는다든지 뭐 이런 상상을 즐겼고, 그리고 이런 상상이 좀 재미없다고 느껴지면 209페이지에 이제 프랑스와즈와 웰랄리를 지금 이간질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다가 워낙 상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로 프랑스와즈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210페이지 가시면 중간에, 그래서 프랑스 그걸 눈치챈 프랑스와즈와 아주머니가 이제 사냥꾼과 짐승처럼 서로 상대방의 계략에 대비하려고 경계하는 자세를 멈추지 않았다. 역시 시골 풍경이 다시 나왔습니다. 212페이지 가시면 이제 르그랑댕 씨가 나옵니다. 르그랑댕 씨는 이 작품에서 그 송무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성당에서 나오다가, 그러니까 르그랑댕 씨가 인근의 성주 부인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성당에서 나오다가 마르셜 가족과 만났는데, 마르셜 아버지가 친근하게 인사를 하니까 거의 대답도 하지 않고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놀란 표정을 지었다 모른 척 해버린 거죠. 그런데 옆 페이지 가시면 이제 산책길에 다시 만났는데, 뭐 아무 일도 없는 척 다시 친한 척을 하고, 214페이지 가시면 또 멋있는 얘기를 하죠. 젊은이 자네에게는 하늘이 항상 푸르기를 바라네. 그러면 지금 내게 다가오는 이 시간처럼 숲은 이미 어둡고 밤이 빨리 저무는 시간이 와도 내가 지금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러든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을 것에. 계속 말은 이렇게 멋있게 하는데 행동은 되게 속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속물들도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할 수 있고요. 네, 착한 사람들도 이렇게 멋있는 말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저녁 식사 준비 풍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스파라거스를 하도 먹어가지고 215페이지 아래쪽에, 그러니까 세익스피어 요정극에서처럼 시적이면서도 외설적인 소극을 연출하여 내 방의 요강을 향수병으로 바꾸어 놓았다.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먹고 나면 이제 그 소변에서 아스파라거스 냄새가 났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지오토의 자비, 그 부엌하녀를 괴롭히려는 프랑스어에서의 술책이 좀 있었다. 이런 얘기고. 216페이지 가시면 어쨌든 그 부엌하녀가 출산을 한 뒤에 몸이 허약해져가지고 일을 못하니까 프랑스어가 닭 잡는 모습이 나오죠. 이 나쁜 놈, 이 나쁜 놈 하면서 닭을 잔인하게 잡는 모습이 나오는데, 217페이지 위쪽에 당장이라도 그 얘기를 듣고 마르셜 놀라가지고 당장이라도 프랑스어가 문 밖으로 쫓겨나길 바랐지만, 그러나 누가 그녀처럼 뜨거운 물주머니와 향기로운 커피를 만들어줄 것인가. 그리고 또 닭고기 요리는. 사실 다른 사람도 나와 마찬가지로 이런 비겁한 계산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프랑스와즈가 단점이 있지만 또 장점 또한 분명히 했기 때문에 프랑스와즈의 단점은 자신들을 좀 모른 척 했다. 이런 얘기. 그리고 아래쪽에, 네, 그러니까 프랑스와즈의 특징, 그러니까 책이나 신문에서 있는 어떤 슬픈 사연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동하고 눈물을 펑펑 쏟지만, 부엌하녀가 아픈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싫어하는, 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설명하고 싶은 거는, 책이나 신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자신을 귀찮게 하지 않지만 부엌하녀가 아프면 자기가 귀찮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해하는 그런 프랑스와즈의 특유의 성격을,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지금 프랑스와즈를 굉장히 다면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면, 나쁜 면, 굉장히 뒤섞인 여러 가지의 면을 가진 존재다. 인간은 모두 이제 그렇게 끌고 나가기 위해서 프랑스와즈를 네, 묘사하고 있는 거고, 220페이지 가시면 결국 아스파라거스 껍질을 계속 벗기는 행위로 인해서 그 냄새 때문에 천식발작의 도지라고 프랑스와즈가 하녀를 괴롭히는 그런 행위가 있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굉장히 다양한 얼굴이 있다는 걸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거고, 다시 르그랑댕 씨가 나옵니다. 또 미사가 끝나고 귀부인에게 이제 소개받는 이제 르그랑댕 씨의 얘기가 나오는데, 221페이지 보시면 인사를 너무 깊숙이 타는 바람에, 네,
뭐 재빨리 몸을 일으키는 바람에 그렇게까지는 살집이 좋으리라 추측하지 못했던 르그랑당의 엉덩이가 일종의 혈기왕성한 근육질 파도처럼 역류했다. 얼마나 깊숙이 인사를 했으면 이제 이렇게 엉덩이가 이제 출렁거릴 정도로 그렇게 그러니까 아첨하는 거죠. 아첨. 귀족 부인한테는 철저하게 아첨하는 그런 르그랑당 씨를 받고 223페이지 그러면서도 또한 그 마르셀한테 식사 초대장을 보냈는데 뭐라고 썼냐면 우리가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나라로부터 나그네가 보내주는 꽃다발처럼 아주 오래전에 내가 지나온 봄날 꽃향기를 그대 젊음에서 맡게 해주게나 앵초 민들레 금자나와 함께 오게나 이런 식으로 또 초대장은 겁나 멋있게 쓰고요. 그 다음에 225페이지 위쪽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초대장을 받고 르그랑댕 씨와 함께 그의 집 테라스에서 저녁 식사를 먹었다는 얘기 나오고 아래쪽에 이제 마르셀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르그랑댕한테 혹시 게르망트 성주 부인을 아냐고 근데 당시에 그러니까 맨 아래쪽에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나오는데 그 이름을 발음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그것을 내 꿈속에서 끄집어내어 객관적인 존재와 음향을 부여함으로써 그 이름에 대한 일종의 권한을 가지게 된것 같아 행복했다. 그러니까 지금 게르망트라는 이름에 대해서 마르셀이 갖고 있는 환상이 정확하게 표현된 문장인데 이 책에서 앞으로 이제 이름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텐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마르셀이 언급하는 이름들은 모두 이런 식의 환상이 내포된 시니피앙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226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르그랑댕 난 모른다. 나는 그런 사람들 모른다. 그 뭐랄까 내가 왜 그런 사람들을 알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근데 마르셀이 듣기에 아 저 사람은 뭔가 말을 네 그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 227페이지 아래쪽에 그래서 자기 친구 중 부르주아나 공증인 또는 증권중개인의 아들이 있다는 걸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 그러니까 어린 마르셀의 눈에도 르그랑댕에서 어떤 속물 근성이 보인 거죠. 228페이지 229페이지 가시죠. 그 알터에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 르그랑댕의 알터에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페르소나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종의 그 가면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진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가면을 쓰는 걸 페르소나라고 하고 알터에고는 나의 이제 또 다른 인격을 알터에고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좀 구분하면 네. 좋습니다. 어쨌든 르그랑댕은 자신이 속물이라는 건 스스로는 알지 못했다. 229페이지 아래쪽에 가시면 이제 마르셀 가족들은 르그랑댕에 대한 그 어떤 이제 환상도 갖지 않게 되었다는 얘기 나오고요. 230페이지 가시면 자 이것도 이제 암시죠. 어느 해 여름방학 나를 할머니와 함께 발베크에 보내려고 했을 때 사건에 보냅니다. 할머니하고 네가 발베크에 간다는 걸 꼭 르그랑댕에게 알려야겠다. 아버지가 좀 열받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누이 동생을 소개해 준다고 할지 두고 보자꾸나. 그러니까 르그랑댕은 부르주아인데 르그랑댕의 여동생이 발베크에 있는 네, 캉브르메르 그 가문의 시집을 가서 귀족이 되었어요. 그걸 옛날에 자랑하고 다녔어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그걸 꼬투리 삼아서 시비를 걸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산책하다 만났는데 230페이지 맨 아래쪽에 르그랑댕이 먼저 이제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저녁은 구름 사이로 아주 아름다운 보랏빛과 푸른빛이 아른거리는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반자 선생님 하면서 먼저 발베크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래서 오팔의 만이라고 불리는 금 안에 있는 금빛 모래사장은 근처 해안의 저 무시무시한 암벽에 겨울이면 수많은 배가 바다의 위험 탓에 난파하는 저 해안사고가 많기로 유명한 죽음의 바닷가에 제가 지금 방금 읽어드린 겨울이면 수많은 배가 바다의 위험 탓에 난파하는 저 해안사고가 많기로 유명한 죽음의 바닷가라고 르그랑댕이 얘기를 했고 마르셀은 발베크의 이미지를 이 문장과 연결을 시킵니다. 나중에 다시 나오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막 그 마르셀은 르그랑댕의 말을 듣고 그렇게 상상하는 거예요. 막 절벽이 있고 파도가 몰아치는 막 그런 바닷가 절벽 위에 막 페르시아 풍의 성당이 막 서 있는 그런 걸 막 상상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232페이지 가시면 그 르그랑댕이 이렇게 정리를 하죠. 발베크, 우리 토양의 가장 오래된 지질학적 골조이자 진정한 아모르죠. 네, 바다이자 땅의 끝인 이 저주받은 지역을 아나톨 프랑스는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킴메르인의 진짜 고장처럼 그 영원한 안개 속에서 아주 멋있게 묘사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마르셀이 발베크에 대한 환상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시비를 걸죠. 아 발베크에 혹시 아는 분이 계십니까? 마침 이 아이가 할머니와 함께 그곳에서 두 달쯤 보낼 예정이라서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르그랑댕이 아버지를 한참 동안 서글프게 쳐다보다가 마침내 질문을 못 알아듣는 척 이제 딴짓을 하는데 233페이지 아버지가 되물죠.
계속 되묻고 있죠. 그랬더니 유그랑댕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제겐 도처의 친구가 있습니다. 상처를 입기는 했지만 아직은 완전히 패배하지 않은 나무들이 무리를 지어 서로 몸을 기대며 연민의 정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냉혹한 향을 향해 비장하고도 집요하게 애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또 계속 고집을 부리니까 나는 누구나 알지만 동시에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르그랑댕이 계속 도망가는데 네, 아버지는 계속 집요하게 네, 그러면서 르그랑댕이 234페이지에서 그런 고장은 아이들의 교육상 좋지 않다라고 말하고 도망갔죠. 네, 235페이지 아래쪽에 가시면 발베크에서 2km 떨어진 곳에 자기 진짜 여동생이 산다는 것을 고백하거나 소개장을 써주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을 건데 지금 자기 여동생한테 소개장 써주기 싫어서 왜냐하면 마르셀 가족이 부르주아니까 네, 귀족 여동생한테 소개장을 써주기 싫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알고 보면 마르셀 가족은 르그랑댕한테 소개장을 부탁할 생각도 없었던 거죠. 네, 그런 재미있는 시골 풍경으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은 참 시간이라는 게 참 무자비하죠. 그냥 한 달이 그냥 흘러가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시간은 우리한테 양보할 생각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무자비한 시간을 조금이나마 우리에게 필요한 쪽으로 이용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는 면에서 보자면 이런 책을 읽는 건 굉장히 좋은 게 아닌가 싶고 벌써 네. 1권을 마무리 하시는 거 축하드리고 오늘 산책 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235페이지 우리는 저녁 식사 전에 레오니 아주머니를 뵈려고 언제나 산책에서 일찍 돌아왔다. 페이지 넘어가시고 네. 근데 저녁 때 이제 돌아왔을 거잖아요. 그래서 석양의 붉은 빛이 닭을 굽던 불의 붉은색과 연결되어 산책이 가져다주는 시적인 기쁨에 미각의 기쁨과 따뜻한 휴식의 기쁨을 뒤따르게 했다. 네. 그러니까 오래 걸었으니까 이제 허기가 졌을 텐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각에서 미각으로 넘어가는 걸 설명하고 있고 그 조금 아래쪽에 여름의 석양은 옷장 레몬나무에 작은 금빛 조각을 박아 놓으면서 숲의 작은 초목을 비출 때의 섬세함으로 방을 비스듬히 비추고 있었다. 눈에 그려지시죠.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당연히 레오니 아주머니는 이제 산책 간 사람들이 저녁 식사 시간이 됐는데 왜 안 오냐고 이제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제 게르망트 쪽으로 갔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네. 아주머니도 이해를 하시는 거죠. 이제 게르망트 쪽은 너무 길기 때문에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걸 그러면서 옆 페이지 가시면 거봐요 프랑스와즈 내가 말한 그대로지 내가 게르망트 쪽으로 갔을 거라고 말했잖아요. 네. 그 레오니 아주머니와 프랑스와즈의 대화를 듣지 않아도 이제는 그분들의 대화가 상상이 되시죠. 237페이지 중간에 아주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콩브레 주변에서 산책을 하려면 길이 두 개 있었는데 이 두 길은 아주 반대 방향에 있어서 우리가 집을 나갈 때면 결코 같은 문으로 나가지 않았다. 하나는 메제글리즈 라비네지였는데 그 길로 가려면 스완신의 소유지를 지나가야 했기 때문에 스완네 집 쪽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1편 제목이죠. 그리고 다른 길은 게르망트 쪽이었다. 이거는 네, 3편 제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메제글리즈라고 앞으로 계속 하게 될 텐데 그게 스완네 집 쪽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게르망트 쪽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이제 앞으로 마르셜이 걸어가야 할 길이죠. 그러니까 메제글리즈 쪽은 그 부르주아의 길이고 게르망트 쪽은 귀족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 전체에서 이 두 가지 길이 계속해서 이제 갈라지고 만나고 섞이고 하는 과정이 앞으로 반복될 것입니다. 238페이지 가실게요. 네, 맨 위쪽에 보시면 메제글리즈가 이미 더 이상 콩브레 토양과는 닮지 않은 땅의 기복 탓에 멀리 가면 갈수록 시야에서 사라지는 지평선처럼 접근할 수 없는 그 무엇이었다면 게르망트는 현실적이라기보다는 관념적인 것으로 그 길의 종점과도 같은 적도나 극지방 혹은 동양처럼 일종의 추상적이고 지리적인 표현이었다. 그러니까 게르망트 쪽은 마르셀에게는 어떤 관념적인 그런 예, 방향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둘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서 마치 서쪽으로 가기 위해 동쪽으로 통한다고 하는 말만큼이나 아무 의미도 없었다. 그러니까 아무런 연관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버지는 늘 메제글리즈 쪽은 아버지가 보아온 것 중 가장 아름다운 평원의 풍경이며 평원 풍경이라고 하죠. 게르망트 쪽은 전형적인 냇가 풍경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게르망트 가는 길은 이제 냇가를 따라가는 길이고
이제 메자그릴리 쪽은 그 평원을 따라가는 길이죠. 다 보셨죠? 그래서 238페이지 맨 아랫줄에 그리고 그 경계선은 우리가 같은 날 같은 산책길로 한 번은 메제글리즈, 다른 한 번은 게르망트 쪽 하면서 결코 두 방향으로 동시에 간 적 없는 습관 때문에 더욱더 절대적인 것이 되어 두 길은 멀리서 서로 알아보지 못한 채 여러 다른 오후들을 소통이 안 되는 밀폐된 항아리 안에 가두고 있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그 메제글리즈 쪽과 게르망트 쪽에 대한 그 문장들은 나중에 계속해서 이제 생각이 나실 거예요. 네. 그만큼 중요한 문장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메제글리즈 쪽 산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짧아서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래서 메제글리즈 쪽으로 갈 때는 뭐 총포상의 인사를 받기도 하고 우체통에 편지를 넣기도 하고 기름이나 커피가 떨어졌다는 프랑스와즈의 말을 지나는 길에 태호들에게 전하기도 하면서 스완신의 정원의 하얀 울타리를 따라 난 길을 지나 마을 밖으로 나갔다. 그러니까 그 마을 밖으로 나가기 전에 스완신의 집을 지나가야 했던 거죠. 스완신의 정원에 이르기도 전에 우리는 낯선 손님들을 맞이하러 나올 라일락 향기와 만났다. 라일락 꽃은 작고 푸른 하트 모양의 싱싱한 잎 사이에서 그 연보랏빛과 하얀 봉우리 깃털 장식을 정원 울타리 너머로 호기심에 찬듯 내밀고 있었는데 꽃들은 이미 햇빛을 듬뿍 받아 그늘에 들어가 있어도 빛으로 반짝거렸다. 네, 그늘 안에서도 반짝거리는 그 네. 꽃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어쨌든 꽃 묘사가 있었고요. 네, 240페이지 넘어가시면 위쪽에 부모님께서는 수환 씨가 결혼한 후부터 더 이상 탕송빌에 발을 들여놓으려 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러니까 수환이 사는 동네가 탕송빌이에요. 수환 씨 정원을 기웃거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그 집 울타리를 따라 난 길을 통해 곧바로 들판으로 가는 대신 아주 멀리까지 가서는 다른 길로 돌아서 가곤 했는데 어느 날 수환이 외출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으니 그 집 사람들이 없을 테니까 그 집 쪽으로 한번 가보자. 짧아지니까. 그래서 그쪽 수환네 집 쪽으로 갔는데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벌써 라일락이 시들고 있죠. 계절이 이제 계속 가고 있는 얘기고요. 241페이지에 뭐 금년화, 물망초, 빈카, 글라디올러스 이런 얘기들 나오고 242페이지 중간에 근데 그렇긴 한데 마르쉘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잘못 계산한 거라서 그쪽으로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질베르트, 네, 수완양을 만나게 되기를 굉장히 지금 네, 고대하는 그런 문장이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그 개울가에 있는 낚싯대를 보고 네, 혹시 수완양이 외출하지 않고 집에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산사나무가 오솔길에 피어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244페이지 아래쪽에 산사꽃은 무한히 고갈되지 않는 풍요로움과 더불어 똑같은 매력을 주기는 했지만 마치 100번이나 연이어 되풀이되어 연주되어도 더 이상 그 비밀에 접근하지 못하는 멜로디처럼 내게 그 매력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도록 해주지 않았다. 네. 꽃에 대한 묘사를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245페이지 맨 아래쪽에 손가락으로 탕송빌의 할아버지가 네, 울타리를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넌 산사꽃을 좋아하지 않느냐? 이 분홍색 산사꽃을 좀 보려무나 정말 예쁘지 않느냐 이렇게 분홍색 산사꽃 분홍색 시리즈가 시작이 되고 있죠. 그래서 산사꽃이 다 하얀데 가운데 이제 중간중간 분홍색 꽃이 있으니까 그게 되게 도드라져 보였겠죠. 그것에 대해서 마르쉘은 246페이지 중간에 콩브레식 미학에 따라 값을 매기고 평가해 본다면 성당 앞 상점 성당 앞 광장 상점이나 까미네 가게에서 분홍색 비스켓이 가장 비싼 것처럼 가장 좋은 품질이었다. 나 역시 딸기를 느낀 분홍색 크림치즈를 가장 높이 평가했다. 네, 그러니까 분홍색 꽃이 흰색 꽃들에 비해서 훨씬 더 화려했다는 거죠. 그래서 247페이지 아래쪽에 그 분홍색 꽃들이 울타리 속에 섞이긴 했지만 울타리와는 다른 이 가톨릭적이고 감미로운 관목은 성모 성어를 위한 준비를 다 마치고 벌써 거기 참여하고 있다는 듯이 싱싱한 분홍빛 차림으로 네, 미소를 띠며 반짝였다. 이 분홍빛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있죠. 248페이지 가시면 위쪽에 나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움직일 수 없었다. 붉은빛 또는 금발머리 소녀가 지금 막 산책에서 돌아온 길인 듯 손에 적원용 삽을 들고 분홍색 주근깨 투성이 얼굴을 들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새까만 눈동자가 반짝였다.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문장을 기억하시게 되겠지만 이 문장이 아니라 이제 이 장면이죠. 처음 마르쉘이 질베르트를 만난 이 장면을 네, 아마 뭐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원용 삽을 들고
네, 붉은빛 도는 금발머리 소녀가 네, 분홍색 주근깨 투성이 얼굴로 마르셀을 빤히 쳐다보는 검은 눈동자에 네, 이걸 마르셀은 영원히 잊을 수 없겠죠. 네, 마르셀의 예상이 맞아서 질베르트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녀하고 눈을 맞추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24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할아버지랑 아버지는 질베르트를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그 뒤에 뒤처져가는 마르셀하고만 눈이 마주친 거죠. 근데 그동안 그녀는 내 쪽으로 눈을 길게 흘리며 특별한 표현이나 나를 쳐다본다는 기색 없이 그러나 뚫어지게 뭔가를 감추는 듯한 미소로 나를 응시했다. 그러니까 마르셀 입장에서 이거는 경멸의 표시죠. 아까 그 보영님이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마르셀이 느끼기에 지금 이 질베르트의 이 미소는 건방진 미소는 경멸의 표현이라고 느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밝혀지는 어마어마한 복선이 되니까 질베르트가 마르셀을 보고 뭔가를 감추는 듯한 미소를 지었고 마르셀은 자기가 경멸받았다고 생각했고 이 장면을 기억하세요. 네. 근데 아래쪽에 질베르트 너 안 오고 뭐하니? 내가 본 적 없는 흰옷 입은 여인이 날카롭게 위협적인 목소리로 외쳤다. 오데트죠. 그리고 그 옆에 리넨 양복을 입은 신사가 머리에서 튀어나올 듯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샤를리스 남작인데 제가 그 올려드린 단톡방에 올려드린 그림 중에 그 지팡이 들고 있는 좀 게이같이 생긴 그분이 샤를리스의 모델인데 네, 게이 맞습니다. 250페이지 가실게요. 어쨌든 마르셀은 질베르트를 만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질베르트의 이름이 내 곁을 지나갔다. 그 이름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의 불확실한 이미지에 불과했던 것에 사람의 모습을 부여하여 어느 날인가 그 사람을 되찾게 해줄 부적처럼 주어졌다. 자, 그 이름은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녀의 미지의 삶을 펼치고 있었다. 자,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녀의 미지의 삶에 이제 들어가고자 하는 욕구가 사랑이라고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얘기 나왔죠. 근데 어쨌든 그 모습을 보고 할아버지가 샤를리스와 단둘이 있으려고 스완을 내보냈군. 이거 할아버지의 오해입니다. 스완은 오데트를 믿지 않긴 했지만 샤를리스는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또 샤를리스는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믿고 오데트를 맡기고 떠난 겁니다. 근데 할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을 테니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고요. 어쨌든 251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마르셀은 질베르트의 얼굴까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질베르트하고 이제 정식으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마르셀이 질베르트한테 사랑에 빠진 것에 대한 묘사가 재밌죠. 그녀가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던지 오던 길을 되돌아가 어깨를 으쓱하며 넌 정말 추하고 이상하게 생겼구나 역겨워 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그렇지만 나는 계속해서 멀어져 가고 있었다. 네, 그러니까 넌 정말 추하고 이상하게 생겼구나 역겨워 이게 결국은 사랑에 빠졌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나는 계속해서 멀어져 가고 있었다. 이 책에서 되게 인상적인 게 어떤 대상을 걸어가다가 어떤 대상을 만나고 그것과 사랑에 빠지는데 나는 발걸음을 계속하면 그 대상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묘사들이 이 책 안에 왕왕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런 묘사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사권에서 나무색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멀어져가는 마르셀의 묘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분홍빛 산사나무 꽃과 이제 질베르트의 이미지가 겹쳐지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페이지 넘어가시면 다시 이제 레오니 아주머니가 나오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당신이 좋아하는 분홍빛 꽃을 꺾어다 줄걸 이런 얘기 나오고 어쨌든 이제 마르셀은 이제 스완 양이잖아요. 아직은 스완 양이니까 스완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이제 환상에 빠진 거예요. 황홀해하는 거죠. 254페이지 가시면 그리고 자꾸 스완에 관한 질문을 해가지고 아버지나 부모님 입에서 스완이라는 말이 나오게 유도를 계속하면서 스완이라는 이름을 들으면서 네 되게 황홀해하는 그런 얘기 나오고. 254페이지 아래쪽에 이제 드디어 파리로 돌아가야 할 시간인데 떠나는 날 아침 사람들은 사진을 찍으려고 내 머리를 파마하고 내가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모자를 조심스럽게 씌우고서는 소물된 벨벳 코트를 입었다.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린 건 마르셀 어린 시절 사진 보시면 이제 파마하고 벨벳 코트를 입고 있어서 나이는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 보시라고 올려드렸고 그런데 내 어머니가 마르셀이 탕송빌에 인접한 가파른 작은 언덕길에서 가시돋친 나무 가지를 안고 눈물을 흘리며 산사나무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파마하려고 붙인 종이를 떼고는 새 모자와 함께 발로 짓밟고 있었다. 그러니까 산사나무랑 이별하는 게 싫어가지고 마르쉘이 뭐 이러고 있었다는. 그러면서 아래쪽에 처음 피어나는 산사꽃을 보러 시골로 내려오겠다고 약속했다. 가끔 마르쉘이 산사나무 꽃하고 대화를 좀 하는데 이게 처음입니다. 근데 봄이 올 때마다 너를 만나러 오겠다. 이렇게 산사나무한테 약속하는 걸 보셨고요. 256페이지 가시면 다시 매제글리지 산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바람이죠. 네, 아까 지정님이 말씀하셨던 바람이 좋았다고. 중간쯤에 뭐 무더운 오후 지평선 저 멀리에서 불어오는 산들바람이 아주 멀리 밀밭을 낮게 눕히고 드넓은 들판 전체로 물결같이 퍼져나가면서 건너서 그 바람이 그녀 곁을 지나왔으며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메시지를 속삭인다는 생각이 들어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나는 그 바람에 입맞춤을 하였다. 네, 여러분들도 바람이 불면 입맞춤을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257페이지 사과나무 나왔습니다. 일단 나왔고 사과나무가 이제 주로 등장하는 장면은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낮에 뜬 달을 보면서 이렇게 묘사를 해요. 마치 자기 출연날이 아닌 여배우가 남의 눈을 끌지 않으려고 평상복 차림으로 객석에 숨어 잠시 동료들의 연기를 구경하는 것 같았다. 여러분들도 낮에 뜬 달을 보면서 신기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한 번 이상씩은 있으실 텐데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보시려고 해보신 적은 없으시겠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자기만의 표현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58페이지 가시겠습니다. 중간에 뱅태우 씨 집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뱅태우 씨가 사는 집은 매제글리즈 쪽 몽주뱅의 커다란 늪과 관목이 우거진 비탈에 있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뱅태우 씨의 딸이 전속력으로 이륜마차를 몰고 가는 모습을 길에서 자주 보곤 했다. 우리 뱅태우 씨의 딸 지난주에 기억하시죠? 생긴 건 되게 투박하게 생겼는데 의외로 굉장히 수줍은 스타일의 그런 딸이었는데 그런데 어느인가부터 뱅태우 양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자기보다 더 나이도 많고 우리 고장에서 평판도 좋지 않은 한 여자친구와 늘 붙어 다녔는데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그 여자는 몽주뱅에 아예 뿌리를 내렸다. 옆 페이지 가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여자와 딸이 몰두하는 것이 음악이 아니라는 걸 그분도 잘 아시련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 뱅태우 딸이 그 여자와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근데 아마 마르쉘 입장에서는 뱅태우 씨도 그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뱅태우 씨가 딸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작곡가의 명예도 버리고 시골로 이사를 온 건데 딸이 이제 시골에서 그렇게 망가져 버리는 것에 대해서 뱅태우 씨도 너무 가슴이 아팠지만 하지만 뱅태우 씨는 그 사실을 어찌 보면 잘 인정하려고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너무 놀라운 사실이니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262페이지 가시면 근데 뭐 우연히 이제 수환하고 뱅태우 씨가 마주쳤는데 뱅태우 씨가 이제 그 수환이 떠난 다음에 수환을 좀 걱정하는 어쩌다 저런 여자랑 결혼을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제 약간 아이러니하죠. 마르쉘 입장에서는 당신 딸도 마찬가지 아니야. 뭐 이런 약간 남의 머는 잘 보이는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263페이지 가시면 그러니까 매제글리즈 쪽은 아까도 나왔지만 그 날씨가 주로 나쁜 날 많이 갔었는데 263페이지 아래쪽에 드디어 이제 소나기가 오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이것도 참 제가 좋아하는 문장인데 빗방울은 마치 함께 날아다니는 철새처럼 하늘에서 빽빽이 줄을 지어 내려온다. 상상이 돼요. 하늘은 제비떼가 이동할 때보다 더 컴컴해진다. 우리는 숲속으로 몸을 피했다. 대단한 문장이죠. 264페이지 위쪽에 또한 우리는 자주 생탕드레데상 성당 정문 아래서 성자들과 주교들의 석상에 섞여 비를 피하곤 했다. 얘기 나오고 그 성당에 비를 피하면서 뭐 맨 아랫줄에 또한 나는 콩브레의 또 다른 저명인사가 생탕드레데상 성당 조각상의 잠재적이고 예언적인 모습으로 새겨진 것을 알아보았는데 바로 까미네 가게 점원인 젊은 테오드리였다. 그러니까 이제 비를 피하면서 그 성당 안에 있는 조각상에서 그 테오드르와 비슷한 조각상을 알아본 거죠. 근데 이 문장을 제가 왜 짚어드리냐면 이게 실제로 프루스트의 취미였습니다. 그러니까 프루스트가 그림을 공부하기 위해서 루브르에 가가지고 그 그림을 보면서 그림 속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혹시 내가 아는 사람과 닮은 사람이 있는지를 찾는 그런 취미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취미를 붙이면서 그림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오도르가 그때 나쁜 녀석으로 통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고요. 266페이지 가시면 네. 근데 이제 우리 쪽에 이제 비는 끝났는데 그 뉴생빌 쪽에는 뭐 비가 그러니까 우리 쪽엔 비가 안 오고 저 앞에 마을에는 비가 오는 뭐 그런 얘기를 뭐 폭풍우의 창날에 계속 거세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고 그리고 266페이지 아래쪽에 때때로 날씨가 아주 나쁘면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 방 안에 갇혀 있어야 했다. 여기저기를 감도는 어둠과 습기로 들판은 바다 같았고 그러니까 이제 비가 막 안개비가 막 내리는 그 들판의 모습은 마치 바다처럼 느껴졌겠죠. 어둠과 물속에 잠긴 언덕 허리에 매달린 외딴 집들은 돛을 접고 밤새 바다에서 꼼짝 않는 작은 배들처럼 반짝였다. 그러니까 들판을 바다로 집들을 내 작은 배들로 지금 바꾸어서 묘사하고 있는데 아마 3권에서 모네 그 그림에 대한 묘사가 나올 때 이거 상당히 유사한 장면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267페이지 가시면 아래쪽에 결국 레오니 아주머니가 돌아가셨고 말씀드렸다시피 마르쉘이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러 다시 탕송빈 아까 콩브레에 온 겁니다. 268페이지에 가시면 뭐 그러니까 레오니 아주머니가 죽었을 때 프랑스와즈가 너무 슬퍼해서 그러니까 마지막 두 주 동안 프랑스와즈는 아주머니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아무도 돌보지 못하게 하면서 아주머니의 몸이 땅에 묻힐 때까지 내내 붙어 있었다. 그리고 마르쉘이 보기에는 이게 뭔가 그러니까 미움과 증오와 존경과 사랑이 이렇게 뒤섞여 있는 그런 형태가 결국은 존경과 사랑의 감정으로 뭐 귀결된 거 아닌가 뭐 복잡한 인간 심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이제 부모님이 이제 그 상속 문제로 여러 가지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이제 마르쉘은 혼자 네,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고요. 270페이지 중간에 가시면 이제 마르쉘은 이제 계속 책을 좋아했으니까 책을 읽고 이제 그의 가을 산책은 오랜 시간을 책과 더불어 보낸 후에 했던 만큼 더욱 상쾌하게 느껴졌다. 거실에서 아침나절 내내 책을 읽다가 피곤해지면 나는 어깨에 담요를 두르고는 집 밖으로 나갔다. 가을이네요 벌써. 혼자 하는 산책 얘기가 나오고 272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내 품에 안길 어떤 농부 아가씨가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나는 걸 보고 싶다는 욕망. 그러니까 지금 콩브레가 몇 년이 뒤섞여 있어요. 10대 초반부터 중반까지가. 지금 근데 이거는 레오니 아주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찾아온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나이가 제 예상에는 한 15살 정도 된 그 정도 나이에 지금 묘사예요. 여기서는 명확히 구분하고 있진 않지만 그러니까 지금 그 나이쯤 되면 뭔가 관능적인 욕망을 느낄 나이잖아요. 그래서 산책하면서 어떤 농부 아가씨가 네, 내 품에 안길 농부 아가씨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어떤 그런 욕망을 꿈꾸는 나이가 된 거고 그리고 이런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보는 여자마다 사랑에 빠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 중간에 슬프게도 콩브레에 있는 우리 집 꼭대기 아이리스 꽃 향기가 풍기는 방의 열린 창문 한가운데로 루생빌 성탑밖에 보이지 않았을 때 이게 1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 아이리스 꽃 향기가 풍기는 방이 이제 화장실이잖아요. 화장실에서 들판이 보이는데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이제 그 마르쉘이 자위를 하는 방인데 네, 뭔가 그 창밖에 뭔가 어떤 그 관능적인 여인이 나타나기를 애타게 기다렸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뭐 성에 눈 뜨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15살 무렵이 되었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77페이지 가시면 부모님께서는 하루 종일 집을 비우니 나에게 마음대로 늦게 돌아와도 좋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기와지붕의 반서강을 다시 보려고 몽주뱅의 늪까지 갔다가 집이 내려다보이는 비탈길 관목 덤불 아래 그늘 아래 누웠고 그러다 그만 잠이 들어버렸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어두운 밤이었다. 몸을 일으키려고 하자 뱅페의 향이 눈에 띄었다. 약간 거짓말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기붕의 기와지붕의 반사광을 보려고 뱅태우 씨 집 앞에 갔다? 약간 왜냐하면 15살이면 제 생각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어쨌든 바로 눈앞에서 네, 등불도 켜있고 창문도 열려있고 뱅태우 양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278페이지 네, 그녀는 상복을 입고 있었다. 얼마 전에 그녀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하면서 중간에 나이 든 피아노 교사이자 은퇴한 동네 오르간 연주자인 그분이 자기 말년의 모든 작품들을 변변치 않은 곡들이긴 했지만 악보로 정서해서 완성하는 걸 완전히 단념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건 나중에 중요한 복선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어머니께서는 뱅태우 씨가 딸을 위해
꿈꿔온 그 부끄럽지 않은 존경받는 행복한 미래를 포기해야만 했던 것이 더 고통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벤투엘 씨는 굉장히 잘 나가는 작곡가였는데 딸을 위해서 그 작곡가로서의 어떤 명예를 포기하고 시골에 내려왔다는 거죠. 근데 시골에 내려왔는데 결국 딸을 위한 행동이 네. 결국 딸을 망치는 행동이 되었다라고 자책을 하지 않았을까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279페이지부터 이제 문제의 장면이 나오는데 네, 뱅태유 양과 네, 뱅태유 양의 여자친구가 뱅태유 씨의 사진에 침을 뱉으면서 네, 그 모독하는 네,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근데 281페이지에 가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녀는 할 수 있는 한 그녀의 진정한 도덕적 본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그녀가 되고 싶어하는 타락한 소녀에 어울리는 언어를 찾아내려고 했다. 그러니까 딸이 얼마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진에 침을 뱉고 그것도 이제 여자친구랑 동성애를 즐기는 그 침을 뱉는 행위가 여자친구와 동성애를 즐기는 어떤 그 뭐랄까 그 쾌락을 배가시켜주는 용도로 그 행위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놀라게 되지만 지금 마르쉐는 그것에 대해서 뭔가 좀 그런 것만은 알지도 모른다라고 지금 접근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게 어디서 마지막에 설명이 나오냐면, 네, 284페이지 가시면 아래쪽에, 그러니까 이제 뱅태유 양이 사디스트는 맞는데, 그녀 같은 사디스트는 악의 예술가이지, 완전 무결하게 악한 사람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완전한 악인의 악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이어서 그 자신과 잘 구별되지 않는다. 그리고 미덕이나 고인에 대한 기억, 자식으로서의 부모에 대한 사랑을 찬미하지 않는 이상 그것들을 모독하는 데서 오는 불경한 기쁨도 느끼지 못하는 법이다. 그러니까 인정이 있어야 부정이 있는 거고 찬미가 있어야 모욕이 있는 거라는 거죠. 지금 작가는 그렇게 적고 있죠. 그러니까 뱅태유 씨의 딸이 아버지의 그 사진을 모독하는 행위는 그 전에 이미 그 찬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독하는 행위를 통해서 뭔가 쾌락을 얻고 거기서 해방되는 느낌을 얻으려고 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악한 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변호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쾌락이었다. 그리고 285페이지 중간에 가시면 그리고 그녀가 모독한 것은 단순한 아버지 사진 이상이다. 바로 아버지와 닮은 자신의 얼굴이었고 아버지가 갑옷처럼 물려준 어머니의 푸른 눈이었으며 뱅태유 양의 악덕과 그녀 사이에 어떤 말투나 정신을 깃들게 한 다정한 몸짓이었다. 그러니까 그 나이 때는 자신의 어떤 조건에 대해서 그 조건을 모독함으로써 뭔가 좀 벗어나는 듯한 그 쾌락을 네, 쾌감을 느끼곤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86페이지 아래쪽 가시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게르망트 쪽 산책입니다. 게르망트 쪽으로 가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우선 날씨를 확인해야 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그 냇가를 따라가는 거죠. 네. 쭉쭉 넘어가면 290페이지 가시겠습니다. 맨 위쪽에 맞은편 강까지대는 낮았고 광활한 초원이 마을까지 멀리 떨어진 기차역까지 펼쳐져 있었다. 초원에는 콩불의 옛 백작들 성의 유적들이 반쯤 풀밭에 묻힌 채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는데 중세 때 게르망트 제후들과 마르탱빌 수도원장들이 적의 공격에 대비해 비본내를 장벽 삼아 세운 성이었다. 그러니까 중세의 어떤 성의 성벽의 흔적들이 지금 흩어져 있는 어떤 게르망트 쪽 그러니까 뭔가 귀족적인 냄새가 나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네, 이 지대에는 미나리아 제비꽃들이 아주 많았다. 제가 올려드린 사진 중에 그 노란 꽃이 미나리아 제비고요. 옆 페이지 가시면 그 미나리아 제비가 몇 세기 전에 아마도 아시아로부터 와서는 영원히 귀화하여 이 마을에 자리 잡고는 소박한 지평선에 만족하며 햇빛과 물가를 사랑하며 기차역의 소박한 경치에 충실하며 그러나 프랑스의 오래된 화폭에 그려진 몇몇 그림들처럼 그들의 서민적인 소박함 속에서 여전히 동방의 찬란한 시약을 간직하고 있었다. 이 문장을 보고 나니까 미나리아 제비가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찾아서 검색해서 네, 올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냇가에서는 아이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고 마르쉘은 주머니에 가져온 빵 조각을 이제 가지고 이제 올챙이들과 놀고 네, 292페이지 가시면 네, 드디어 수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293페이지 제가 모네의 수련 중에 하나 올려드렸죠. 293페이지 가시면 좀 더 멀리 가면 비본내의 흐름이 느려지면서 한 사유지를 통과한다. 이 사유지 출입을 일반인에게 허용한 소유주는 수생초 재배에 재미를 붙였는지 비본내가 만드는 몇몇 연못에다 진짜 수련 정원을 꽃피워놨다.
아래쪽에 수면 이곳저곳에는 가운데가 빨갛고 가장자리가 하얀 수련이 딸기처럼 붉게 문드러 있었다. 제가 올려드린 그림 속에 있는 수련이 약간 이 느낌이에요. 그래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네. 그러니까 마르셜이 모네 그림을 가지고 이거를 설명한 건지는 확실하진 않은데 너무 분위기가 비슷하죠. 그래서 페이지 넘어가면 이 그 연못 속에 수련이 핀 그 풍경이 천상의 화단처럼 보였다.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산책이 계속되고 뭐 간식도 먹고 낯선 여인도 만나고 296페이지 중요한 거라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 비본 내에 수원지가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어린 마르셸에게는 그 몇 킬로 정도 떨어진 그 수원지가 너무도 그러니까 멀어서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었다는 거죠. 거기까지 가볼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원지에 대해서 마르셸은 마치 지구에 또 다른 정확한 지점이 있어 고대에서는 그곳에 지옥 입구가 열렸다는 말을 들었을 때처럼 그저 놀랍기만 했다. 이 문장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지옥 입구라는 문장을. 더욱이 우리는 한 번도 내가 그렇게 가고 싶어하던 산책 종점인 게르망트 성까지 갈 수 없었다. 근데 그곳에는 성주 게르망트 공작과 공작 부인이 살았으며 그들이 실제 인물이며 현존한 것도 알았지만 내가 그들을 떠올릴 때면 때로는 우리 성당에 걸린 에스더의 대관식에 나오는 게르망트 백작 부인처럼 장식 융단 속 인물이라 상상했다. 그러니까 현존하는 인물이라는 건 알았지만 네. 근데 마르셸은 아직까지는 그들이 뭔가 좀 환상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한 거 중간에 게르망트 가문 조상인 주누비에브드 브라방의 이미지처럼 전혀 만질 수 없는 대상이라 상상했다. 말하자면 언제나 메로빙거 왕조 시대의 신비에 둘러싸여 앙트라는 문전에서 발산되는 오렌지빛 석양에 잠긴 모습으로 그려보았던 것이다. 앙트 밑에 보면 맨드라미 색이 뭐 아마랑트 뭐 오렌지는 뭐 오랑 뭐라고 하더라 불어로 아무튼 네 그러니까 앙트가 반복되는 거 그런 문장이 나오고 그다음에 298페이지 맨 아래쪽에 가시면 어쨌든 환상 속의 게르망트 공작 부인이 갑작스러운 변덕으로 내게 반해서 나를 성으로 초대하는 꿈을 꾸었다. 꿀 수 있죠 당연히. 299페이지 가시면 근데 상상 속에서 그 상상 속에서 게르망트 부인이 마르셸한테 아 너 작가가 위대한 작가가 되고 싶다며 근데 너는 무엇을 쓸 거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할 말이 없어졌다. 네. 그러니까 마르셸은 작가가 되고 싶다라는 뭔가 그 그냥 어떤 생각은 있었으면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글로 아직 탄생하지는 않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나는 내게 재능이 없거나 뭔가 뇌에 병이 생겨 재능이 가로막혔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도 글 쓸 때 이렇죠. 때로는 아버지가 해결해 줄 것 같으시라고 기대하기도 했다. 아버지는 권력도 있고 유력인사들로부터 특별 대우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어떤 권력으로 네, 해결해 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막연한 상태인 거죠. 지금 이 막연한 상태라는 걸 강조하는 거는 나중에 몇 페이지 뒤에 그 결정적인 상태를와 대비시키기 위한 거죠. 넘어가시면 300페이지 중간에 그때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은 식으로 존재하며 그들처럼 늙어가고 그들처럼 죽어갈 것이며 그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글에 대한 재능이 전혀 없는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이처럼 절망에 빠진 나는 블로크의 격려에도 불구하고 문학을 영원히 단념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마르셸이 문학을 영원히 단념하는 걸 한 20번 정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시작이죠. 그다음에 그 페르스피에 의사 선생님 얘기가 나오는데 페르스피에 의사 선생님은 이제 게르망트 부부랑 아는 사이인 거죠. 그래서 게르망트 공작 부인이 그 의사 선생님의 이제 딸의 네, 결혼식에 참석한다라는 정보를 얻고 301페이지에서 드디어 만납니다. 게르망트 공작 부인을 혼인 미사 중에 갑자기 성당 순시원이 움직이는 바람에 코가 높고 눈은 푸르고 예리하며 매끄러운 연보랏빛 실크가 반짝거리는 부풀린 새 목 장식을 두르고 코 옆에 작은 뾰루지가 난 금발 부인이 제단 앞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린 그 귀부인의 그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미국 출신인데 이 게르망트 공작 부인의 모델이 되었던 그 부인 중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 모델이 한 세 명 정도 있다고 하네요. 근데 그 세 분 중에 제일 제가 상상하는 게르망트 부인이랑 제일 비슷해서 그분 사진을 올렸고요. 그런데 맨 아래쪽에 가시면 그리고 게다가 이제 그 부인은 게르망트 가문을 위한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게르망트 공작 부인이 아닐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마르셸은 그 사람을 보고 너무 놀란 거죠. 왜냐하면 환상 속에서는 뭔가 그 환상적인 모습을 생각했는데 그냥 보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실망을 했는데 303페이지 넘어가시면 그런데
그러나 내가 그토록 자주 꿈꿔왔던 게르망트 부인이 내 외부에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내가 보고 있는 지금 내 상상력에 더큰 힘이 가해졌다. 그러니까 실망을 했지만, 그러니까 상상에, 환상에 어떤 관성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환상을 꾸었던 것에 대한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자주 보실 수 있습니다. 실망했지만 다시 내 정신을 이제 가다듬고 다시 환상을 시작하는 거죠. 오히려 살아있으니까 더잘된 것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304페이지 가시면 몇해 전부터 그녀를 보기만을 그렇게도 간절히 소망해 왔으므로 내 시선 하나하나가 그녀의 높은 코, 붉은 뺨, 그리고 그녀 얼굴에서 그만큼 귀중하고 정확하며 특별한 표시처럼 생각되는 모든 특징에 대한 기억을 물질적으로 가져다가 내 몸속에 간직하기라도 하려는 듯시 나는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하면서 305페이지 위쪽에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인가, 이제 정신을 추스렸죠. 얼마나 고결한 분인가, 내 앞에 있는 분이 저 자랑스러운 게르망트 부인이자 주누비에브 드 브라방의 후손이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현실의 인물에다가 환상을 그냥 집어넣어버린 거죠. 그리고 페이지 넘어가시면, 그래서 이제 뭐 예식이 끝나고 그 그러니까 귀족 부인이 평민들을 쳐다보듯이 그냥 그 자애로운 눈빛으로 쳐다봤겠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마르셸하고 슬쩍 눈이 마주쳤는데 마르셸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마도 저분이 내게 관심이 있는 모양이구나. 내가 그분 마음에 들었고 그분이 성당에서 나온 후에도 여전히 나를 생각할 것이며 나 때문에 게르망트 저택에서의 저녁도 쓸쓸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자 나는 곧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네, 계속해서 사랑에 빠지게 되고, 질베르트 다음이 게르망트 공작 부인이 될 예정입니다. 네, 307페이지 가시면 그날 이후 내가 게르망트 쪽으로 산책을 갈 때면 내게 문학적인 재능이 없다는 사실과 그 때문에 유명한 작가가 되기를 단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나는 예전보다 더 가슴이 아팠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다시 반전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 문학적인 관심에서 완전히 벗어나 아무것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되었을 즈음, 네, 즈음 뭔가 어떤 문학적인 느낌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게 뭔가 잡히지 않는 가능성 같은 거라서 가물가물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309페이지에 가시면 드디어 시작이 되죠, 중간에. 그러다 한 번은 여느 때보다 우리 산책이 길어져 오후가 저물어갈 무렵 돌아오다가 마차를 전속력으로 몰고 가는 페르시피의 의사를 만났는데, 다행히도 의사는 우리를 알아보고 마차에 태워주었다. 그래서 의사는 날 마차꾼 옆자리에 앉히더니, 요거 중요한 거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콩브레에 돌아가기에 앞서 마르탱 빌르 셰크의 환자 집에 들러야 하니 우리 보고 그집 문 앞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어느 길모퉁이에서 갑자기 마르탱 빌 종탑 두 개가 보였고 그 순간 나는 다른 어떤 것과도 닮지 않은 특별한 기쁨을 맛보았다. 그러니까 아까는 좀 전에는 가물가물한 어떤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마르탱 빌 종탑을 보면서 어떤 확신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죠. 맨 아랫줄에 종탑 모형과 선의 이동, 표면에 비치는 햇살을 주목하면서 나는 내가 받은 인상의 끝까지 이르지 못했지만 무엇인가 그 움직임 뒤에 그 밝음 뒤에 숨어 있는 듯 했으며 종탑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감추고 있는 듯 느껴졌다. 아래쪽에 우리는 다시 출발했고 나는 마차꾼 옆자리에 앉아 다시 한번 종탑을 보려고 고개를 돌렸다. 얼마 후 길모퉁이에서 종탑이 마지막으로 보였다. 마차꾼은 말을 하고 싶지 않은 듯 내가 하는 말에 거의 대꾸를 하지 않았고 또 다른 말 상대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과 종탑을 생각해 보는 수밖에 없었다. 곧 종탑 선과 빛나는 표면이 마치 일종의 껍질처럼 찢어지면서 그 안에 감추어졌던 것중 일부가 나타났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상념이 머릿속에서 단어 형태로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조금 전에 종탑을 보면서 느꼈던 기쁨이 얼마나 커졌는지 나는 일종의 도취감에 사로잡혀 더 이상 다른 것은 생각할 수 없었다. 자, 1권을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1권이 왜 콩브레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알수 있는 문장이었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글을 쓴 겁니다, 여기서. 네. 311페이지 중간에 의사한테 연필하고 종이를 빌려서 마차가 흔들리는데도 거기서 글을 썼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문장 나오죠. 이 글은 그 후에 찾아낸 것으로 조금밖에 수정하지 않았다. 실제로 그 15살 때 썼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홀로 끝없이 펼쳐진 들판에 길을 잃은 듯두 마르탱빌 종탑이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고 있었다라고 시작을 하는데, 뭐 보기에 따라서 두 개로 보이고 세 개로 보이고, 네, 이런 얘기. 아까 세개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세개 얘기가 또 나왔죠. 312페이지 중간에, 그러나 잠시 후 우리가 콩브레 근처에 이르렀을 때 해느님이 기울었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종탑들이 보였다. 그 종탑들은 아주 멀리 낮게 깔린 들판의 지평선 위 하늘가에 그려진 새 송이 꽃이 지나지 않았다. 종탑들은 또한 이미 어둠이 깔린 고독 속에 내버려진 전설 속새 아가씨를 생각나게 했다. 네. 네, 3이라는 숫자, 네, 굉장히 중요하죠.
맨 아랫줄에 의사의 마차꾼이 마르탱빌 시장에서 사온 닭을 항상 바구니에 넣어 보관하던 의자 구석에서 이 글을 다 썼을 때 나는 너무도 행복해서 이 글이 나를 종탑과 종탑 이면에 숨겨진 것들로부터 완전히 해방해 준 것 같아 마치 나 자신이 암탉이 되어 이제 막 알을 낳기라도 한 것처럼 목청껏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왜냐면 처음으로 글을 썼으니까요. 자, 마르탱빌 종탑 얘기가 끝났고 이런 산책을 하는 동안 하루 종일 나는 게르망트 공작 부인의 벗이 되어 송어를 낳고 디본네에서 보트를 타는 기쁨을 꿈꿀 수 있었고 행복을 열망하는 이러한 순간에는 삶이 항상 행복한 오후의 연속이기만을 바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이 게르망트 쪽으로 산책을 가면 늦어지니까 이제 또 뭐 어머니가 작별 인사를 하러 오지 않는 다시 이제 맨 앞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314페이지 아래쪽에 이제 이렇게 메제글리즈 쪽과 게르망트 쪽은 내 삶의 수많은 작은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었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펼쳐질 것들이 메제글리즈 쪽과 게르망트 쪽을 중심으로 앞으로 이야기들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316페이지 가시면 네, 아직도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메제글리즈 쪽과 게르망트 쪽은 나의 어떤 마음의 고향이다 그러면서 중간에 라일락, 산사꽃, 수레국화, 계양귀비, 사과나무가 있는 메제글리즈 쪽과 올챙이가 헤엄치는 냇가와 수련과 금빛 미나리아 제비가 있는 게르망트 쪽은 내가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고장의 모습이었다. 완전히 마음의 고향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317페이지 아래쪽에 메제글리즈 쪽과 게르망트 쪽은 내게 여러 다른 인상들을 동시에 느끼게 했으므로 아마도 그 인상들은 결코 따로 떼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가 되어 훗날 내게 많은 환멸을 맛보게 했고 또 많은 과오를 범하게 했는지도 모른다. 네, 의미심장한 문장이죠. 앞으로 이것들을 중심으로 사건이 펼쳐진다는 얘기입니다. 318페이지 중간에 이처럼 나는 아침이 올 때까지 콩브레 시절 잠 못 이루던 슬픈 밤들을 또한 한 잔의 참맛에 의해 내가 최근에 그 이미지를 되찾은 많은 나날들을 또는 작은 마을을 떠난 지 여러 해가 지난 후 추억의 연상을 통해 알게 된 내가 태어나기 전 수완 씨가 한 사랑에 대해 사람들이 말해준 것을 회상하며 보냈다. 은근슬쩍 수완 씨 얘기로 넘어갔죠. 왜냐하면 2권에서 수완 씨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네, 슬쩍 네, 엮은 겁니다. 그래서 2권에서는 마르셸이 태어나기 전 수완 씨가 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319페이지 가시면 자, 아침이 다가오자 이제 잠이 확실히 깼고 네. 창문은 커튼과 더불어 내가 잘못 배치해 놓았던 문틀에서 사라졌으며 마지막 문장입니다. 한편 내 기억이 서투르게 놓아둔 책상은 창문의 자리를 내주려고 벽난로를 앞쪽으로 밀어내면서 복도 경계벽을 허물고 전속력으로 도주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화장실이 펼쳐졌던 곳은 작은 앞마당이 차지했고 지금까 콩브레의 그 집이 지금 파리의 마르셸의 집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내가 어둠 속에서 다시 지었던 방은 아침 햇살이 손가락을 축혀올려 커튼 위로 그려놓은 창백한 표시에서 쫓겨나 깨어남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렴풋이 보이는 다른 방들에 합류하였다. 네, 콩브레에서 현실로 돌아오는 얘기였고요. 1권 다 읽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